이걸로만. 아, 다 준비됐습니까? 아, 이 새끼 왜 갑자기 뜬금없네. 와. 담배 한대 피고 와도 되죠? 아, 피고 오세요. 갔다 와. 네. 설명했어, 룰? 아니, 안 했어요. 운운하려고. 우리가... 아, 그래. 설명 드릴게요. 비호감 서든데스는 많은 BJ분들에게 저희가 랜덤으로 영상을 싹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존나 많은 BJ, 메이저 뭐 학과 할 거 없이 싹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이 사람은 나를 호감으로 꼭 찍었을 것이다. 맞추는 겁니다. 전혀 우리 지금 사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 원래 무인도 전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 근데 뭔가 약한 것 같아갖고 우리가 무인도 가자고 약간 무리수 뒀었고요. 예. 여기서 이 콘텐츠 적시적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딱 좋아요. 깔끔깔끔해. 비글주스. 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BJ들한테 막 적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좀 디스도 많이 하고 그래서 BJ들한테 그렇게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너는요? 저도 코트 형을 몰랐을 때는 사람 새끼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맞잖아. 뭔가요? 알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좀 이제 달라 보이긴 했는데 그냥 만나기 전까지는 코트 너무 독고다이였고 약간 비호감 그 자체였어요. 뭔가 자기가 뭐 잘난 듯이 막 말을 하고 그러잖아. 저는 아프리카의 스윙스에서 사방이 적입니다. 막 진짜예요. 아프리카의 머리 길 때가 더 절정이었어. 이 형 머리 깎기 전. 훨씬 더 결정이었어. 근데 성태는 아니 나는 없어. 아, 나도 생각하기에 김성태는 나는 거의 다 없어. 없을 것 같긴 한데. 야, 저도 약간 그렇더래. 타비들이 나를 존나 좋아해. 그건 만나봤을 텐데 이제 안 만나보면 비호감이지. 비호감 맞아.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비지는 아무도 없었어 지금까지 여태껏. 아, 그래요? 어. 그 왕따 프레임 어디서 나온 거야? 왕따는 그냥 내가 안 어울리니까요. 비호감이랑 왕따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필메 결혼식 때는요? 필메 결혼식 때는 뭐요? 필메 결혼식 왜요? 필메 결혼식 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 좀 다시 하는 거야? 뭘 얘기했는데요? 뭐 필메 결혼식 때 뭐라 그랬어요? 예? 초대받지 못한 자였잖아요. 필메가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는 거죠. 가야 됩니까? 가야 되나요? 가려고 하다가 말았다며요.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 새끼가 왜 오냐 그래서 안 갔어요. 왜요? 아, 원래 가려고 그랬었습니까? 네, 가려고 그래서 축의금만 줬어요. 필메 형님도 제거놓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시길래 아, 이런 대우 받으면서 못 가겠다. 안 돼, 이렇게 방송에서 삐지고 일하랄 거면 방송하지 마. 이 새끼들 토론하면 흥분을 해. 그래. 왜 싸우려고 그래. 왜 나 말도 안 되는 걸로 방송 존나 해. 턱이 튀어나와요. 자. 자, 일단 이거 할 텐데 이게 진행자가 확실히 필요한데. 아, 원래 이게 다 진행하고 다 진행하기로 했었었는데 알려 주고 그냥 안 돼도 망해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진행자가 형이 여기 앉아. 옆에. 그래. 남순이가 여기 앉고. 쏴줘 이 새끼야. 아, 근데 나는 근데 없는데. 나는 진짜. 나 진짜 무조건 공감이야, 나는. 그러니까 노잼 될까 봐 이게. 그래. 룰 설명을 했어요? 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비글즈 서든데스인데, 비호감 서든데스라고, 각 BJ들한테, 호감, 비호감을 받았습니다. 다 클릭하면은, 철구는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코트도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이거, 성태도 비호감. 남순도 호감, 비호감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헷갈리게 해야 돼요. 저희 크루원들끼리. 와... 상대방이 여기 앞에서 철구부터면은 철구는 보지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영상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 저희가 좋다. 추리를 막 여기 헷갈리게 한 다음에 얘가 원래 상금 2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해가지고 와... 벌칙 얘가 만약에 맞추면은 상금을 주는 거고 잠깐만 정배우님도 있네. 상금을 주는 거고 만약에 못 맞춘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벌칙을 걸어야 돼요. 이 새끼가 걸고 도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마디로 도박인데 우리가 이거는 감초 역할을 존나 잘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창현이 형이 존나 필요했던 거야. 우리가 다 상의했을 때 그거. 아, 추리를 해야 되네. 아, 아깝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 갔어? 와, 근데 준비성 또라이급이다. 와, 한 명씩 가는 거죠? 한 명씩 가는 거죠. 아, 근데 사이즈 나온다. 근데 이거 딱 보면 나오지. 그렇지. 상대방 딱 보면은 일단은 저 리스트를 보고 나랑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맞는 사람 이런 걸 봐야 돼. 나랑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 그렇지. 자, 이거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일단 저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약간 좀 비호감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노잼 될까 봐. 야, 일단 저부터 할게요. 이거 끼시고 왜냐면 저희 작게 들리니까 상관없어요. 안 돼. 어디 있나요? 안 돼? 이수룡 씨 좀 도와주세요.
들어오시 들어오세요. 도와주세요. 들어와 씨발려나. 나 도와줘야 돼. 도와줘. 소령아 들어와. 여기 앞에 앉으면 되는 거야? 응. 자. 아 근데 성태는 나는 없어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없으니까 나같이. 아 그렇죠. 준비해야지 옆에서. 자, 일단 성태 씨 일단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멤버 중에 이 라인업 중에 당신이 세 명만 찍을 수 있어요. 아 비호감을. 네. 아 나를 비호감으로 지목했을 것 같은 사람. 아니 호감이 아니 이게 세 명만 찍어서 이 사람이 호감 나를 호감으로 했을 것 같은지 비호감으로 했을 것 같은지 그거는 당신은 못 듣고 못 봐요. 끝나고 결과를 말할게요. 끝나고 줄게요. 결과를 알려줄게요. 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끼세요, 일단 끼세요. 일단 들으면 되는 거지. 네, 일단 끼세요. 네. 누구를 할 건지 정해야지. 자 안 돼 어디 갔죠?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최대한 크게 안 돼. 아 어차피 우리가 영상 작게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런 거 다 내릴게요. 쓰잘데기 없는 거. 입모양 같은 거 맞출 수 있으려나? 아 입모양으로 절대 못 맞춰. 자. 안 돼 안 써도 될 것 같아. 안 써야지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거 형 자막 나오잖아. 자막 나와? 눈 감. 아 자막 나오는 거. 좋아. 천천히 할게요. 노래 틀어주세요. 들었습니다. 풀로 들었고. 안 돼 써야 돼. 자. 자 일단은 아 당신 일단 한 명 클릭 한 명 누구 선택하세요. 선택 선택하세요. 한 명 하시라고. 아무나 그냥 아무나. 네 나 소 대장님. 소 대장님. 오 자 김성태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찬우님은 호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노래방 해주신 거 봤는데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잘못 눌렀어요? 응. 창현님이라고 나왔어.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다시 할게요. 어차피 창현 없으니까 다시 할게. 죄송합니다. 오류가 좀 났을 수 있어요. 일단 소대장의 성태. 오케이. 엄수님은. 아이 씨발 잠깐만. 잠깐만. 아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자 다시 이거 수정 좀 해주세요. 링 뭔가 오류가 난 거 같은데. 빼도 돼? 빼도 돼. 아 재밌다. 역시. 아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 더 주는 게. 변하고 어디네. 이거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저도 많이 배우겠어요. 변하고 던지는 거지. 변하고 던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끝나면 끝났네 하면 나간다고. 이렇게 기대감 주는 거지. 괜찮은데요?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요. 와 근데 소대장님이 찍어줬다고? 그러니까 소대장님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나 한 번도 없어. 어? 한 번도 없어. 만나보고 싶나요? 한 번은 만나보고 싶죠. 저도요. 존나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번에 서장훈가 서장훈 아니야 그 농구 선수. 하승진. 하승진. 영상 진짜 존나 귀엽더라. 키가 147이라 그랬나? 아 갑자기 삭제해서 꼬인데 그러면 다시 수정하고 좀 대면을 해주세요. 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일단 그래도 이렇게 하자. 뭐요? 벌칙부터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두 당 세 명을 지목해서 호감 비호감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벌칙을 겁시다. 벌칙 좋아요. 벌칙 합당한 벌칙 존나 센 거 가자. 국토대장정 어때요? 아니 개인 벌칙이에요. 그래 개인 벌칙. 네 벌칙으로 국토대장정 하세요 그러면. 오늘 다른 거 할게요. 할게요. 합니다. 국토대장정 한다고? 벌칙부터. 전 국토대장정으로 갈게요. 혼 자신감이야 이 새끼.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 오바 지금 10분만 걸어도 씨발 숨차는 새끼가 무슨 국토대장정이야. 야! 왜 와? 구급차에 실려가면 된다. 걸어서 국토대장정을 하시겠다고요? 예. 더 센 거 해봐. 더 센 거 해봐. 국토대장정에 맞먹는 수요일부터 240시간 맞먹어. 소재장정 240시간 철구벌칙 240시간 240시간? 농담이야 내 주소 뭐야. 아니 이게 아 잠깐만 아니 근데 3개씩 걸어줘야 돼요. 아니야 철구는 벌칙 딱 좋은 거 3개씩 그거 LCK 결승전 때 방송하기. 다이 LCK 결승 때 방송 여기 적어놓으세요. 예. 각 벌칙 3개씩. 예, 예, 예. 아, 받아들입니다. 아, 오케이. 오. 아, 존나 센 벌칙 걸어야 되잖아, 얘들아. 예.
SK 결승 최고형. 어. 아 정해주기 하자. 와 정해주기. SK 결승. SK. 아 또 씨발 또 사진 올려가지고 막 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거.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할게요. 맞다이. 오케이. 세 개씩 필요. 아 한 명당? 응 한 명당 세 개. 세 명을 할 거니까. 세 개나 해야 돼? 응. 맞다이. 아 오케이. 나 그러면 나 두피 문신. 오? 어 두피 문신. 아 정해주자고 우리가. 서로 정해주자. 정해주자. 오케이. 쿨언드끼리. 둘이 셋이서 하나씩 정해주자. 그래 그래. 코트 형 벌칙부터 하자. 두피 칸초 문신. 아니 아니 세 개씩 해야 돼. 왜냐면은 세 명을 지목하기 맞아. 때문에 각 벌칙이 있고 상금이 그렇지. 있어요. 상금. 어 저희 그 저희가 짜놓은 대로 따라와 주세요. 난 다 맞출 수 있어. 오. 왜냐면 나 비호감이거든. 어 그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알아 알아. 가져봐. 어. 한 개씩 정해주자 우리가. 어. 형, 형 지금 몇 킬로 쟀님? 다이어트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카페 저 카페 폐쇄. 아 씨발 그런 거 안 돼. 너 유튜브 폐쇄할래? 유튜브 폐쇄할래? 아니 화내지 마세요. 농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 해요 지금. 이 새끼들 이런 거 개새끼가. 눈 찍고 오지네. 셀리 오결. 아니 오결. 아, 셀리가 나도 싫어. 나도 싫고 셀리도 싫어. 어 싫은 거 오케이. 어. 그럼 싫은 거 해야지. 아 셀리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어. 셀리 오결 넣어. 어. 그 다음에 아름이는 뭐하고? 나 따로 해야죠. 이 새끼도 예. 존나 대책 없네. 아니, 너랑... 야, 그거 해. 어. 2주간 어. 브라탑 입고 방송해. 앞치마 앞치마. 아니 브라탑 있잖아 브라탑. 그 스포츠 브라탑 있죠. 어, 어. 그만 입고 2주 동안 방송해. 한다고요? 하지. 못할 거 뭐 있나? 어 진짜? 2주를? 오케이. 어그로 끌리고 좋지. 가자. 2주간? 2주면 좀 내가 봤을 때 큰 거 같은데. 아 이 새끼 진짜 무슨 자신감이야 아, 아니, 진짜. 와 근데 이게 진짜 안.. 아니. 아 왜냐면 지금 쟤네들이 다 나 솔직히 최근 빼고 다 나 비호감 했을 것 같아. 아 그거 네. 모른다니깐요. 모르는 거니까 내가 아니 일단 빨리 벌칙 빨리 벌칙부터 정해자 빨리. 왜냐면 야, 다 치료 야 좀 센 거 줘봐 이 새끼 진짜 센 거 가능할 것 같아. 근데 형 요즘 다 해가지고 살발 이후로. 일주만 합시다 일주만. 야 형 뭐 고소공포증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나 근데 나는 그 번지 점프 하면 안 돼. 120km 뭐야 100km 이상 120km 이상 끊어져 줄 끊어진대. 그러면 국토대장정 아까 형이 하고 싶다니까. 어. 국토대장정. 와 국토대장정이 진짜 존나 빠세요. 근데 저거는 일주일 이상 걸려. 어. 진짜로. 어디까지 가야 돼? 아니 거의 한 달 걸릴 수도 있어. 부산에서 서울. 또라이네. 아니 근데 좀 땅해야지. 말이 안 돼. 그러면은 땅해야지. 자 그러면은 철구 벌칙 LCK 마따인. 어 맞다 해야지. 어, 어. 어 해야지 해야지. 그다음 어 봐 일 이 2주간 아 1주간 연지 외질 금지. 아 이거 좋다. 방송에. 어 집에. 좋다. 1주 1주는 괜찮지. 아 연지는 그래도. 어 왜요 왜? 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였대. 나도 내가 생각한 거. 아 할게요. 오케이. 네 콜. 나머지 벌칙 하나 또 남았지. 예. 소룡이 포경. 아니 철구 벌칙. 아 내 벌칙 말아. 그러니까 이 새끼 하라고.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인정한데. 저도 하나 추천합니다. 어, 어 해보세요. 우리 집 집 청소. 이 새끼 집 지우고 왔거든요 저도. 어 저도 한번 시키고 싶어요. 아 소룡이 집. 인정 나오나? 아 본인이 본인이 받아들이세요. 콜! 아니 좀 약하잖아. 약하긴 한데. 약하지. 청소가 뭐가 무슨 아, 의미가 있어. 노잼이긴 한데. 아니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약해. 벌칙이. 그럼 포경하러 갈까? 아, 뭐라도 해야 돼. 소령이 포경시키러 가기. 제, 내가 포경해준다고? 아니 저 앞에 가가지고 인정하는 거지 내가. 네가 유튜브로 어. 찍어 그거를. 유선이 집 청소. 오, 그거 괜찮다. 어, 유선이 집 청소. 이거도 아니 하나씩 나는 나 외질 그거 했으니까 하나씩 해줘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해줘야 오케이. 돼. 오케이 할게요 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럼 뭐. 아니 의견 내세요. 유선이 집 청소. 세 개는 세 개잖아요. 아, 노잼이래.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한 이거야 연지 이거는 하나야 묶음. 그러니까. 아 둘 중 하나만 할까 그러면. 외질 삭발. 그거 이거 뺄까 거. 외질 삭발은 아니 진짜 안 해요. 외질 금지. 아니 아니 연지는 냅두고. 아니. 한 개를 정해주세요. 한 개 아무거나 다 나는 합니다. 나 했어 나 했어. 어, 근데 채팅 많이 올라가요. 짱다 짱다 챌린지. 오케이, 제일 많이 올라가긴 짱다 챌린지. 만약에 어 살려야 돼. 근데 짱다 데리고 6만 달이 못 찍잖아. 그러면 넌 그때 240시간에 어때?
재밌겠다. 사실 200사. 자, 나 걸어줘. 나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형? 어. 형 일주일간 역행 금지. 응? 2주간 역행만 봐 금지. 2주간 역행만 봐 금지. 씨발 우리도 존나 센데. 역행 금지 해야지. 여자가 나오면 안 된다. 아니 내가 그럼 뭐 너네 필수 아니 이 잠깐만. 아 이거 아 잠깐 타임. 뭐. 아 잠깐만. 나 일단 나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너 배틀그라운드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데? 아 그거는 안 돼. 잠대. 다르지. 너랑 완전 다르지. 2주간 오늘 2주인데요. 아 다 1주니까 이제 1주가 역행 한번 오케이. 오케이. 완전 사형이네 1주. 다음에 삭발은 에바고 삭발 에바야. 한 개 더 있어. 합방이 되든 안 되든 유소나 제발 무릎 꿇고 합방에 달라고 얘기. 아 될지 안 될지는 둘이 어떻게 뭐 또 한 개 더 있어. 또 있어. 케이랑 술 못 봐. 근데 형 이거는 시청자도 찍히고 케이 게... 생각도 물어봐야 돼. 괜찮지 않나? 아 이거 아니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거면은 일단 확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벌칙 뭐 못하지 뭐. 아니 그때는 안 되면 딴 걸로 바꿔야지. 딴 걸로 바꾸면 돼. 아 오케이. 케이 매니저. 오케이 이따 받을게요. 자 이렇게 오케이. 케이 매니저는 케이도 할 것 같아. 상대 벌칙 딱 나왔다. 1주가 배트그라운드 안 할게. 와. 방금 접으라 이 말이잖아. 일주일간 배트그라운드 안 하겠지, 이만. 와, 내가 존나 센데, 나는? 야, 다 쎄, 지금 다 쎄, 씨발, 이거. 역행 맞춰야 돼. 역행 통제, 배그 통제. 와. 야,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 아빠 말해보세요, 누가. 뭐. 나왔다. 뭔데? 숨이라 숨 못. 아 씨발. 아 맞추면 돼. 아 나 전화한테 아 나 전화할게. 했는데 안 된다. 전화를 해야 돼.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안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저거요? 어 숨이 술 먹자. 숨이 술 먹방. 아 잠깐만. 왜요? 존나 다 센데 형 살짝 약하다. 짱다 챌린지 지우고 일주간 합방 금지. 아. 아 근데 그거 합방 통제 합방 통제. 합방 통제. 존나 다 세잖아. 씨발 우리 세고 형도 역행 금지. 나도 배 금지. 형도 합방 금지 해야지. 맞잖아. 존나 센 걸로 가야지. 아 너는 여자 친구 일주가 뭐. 나 그래. 후대장전 솔직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일주가. 아 다 세잖아 지금. 아니 솔직히 아름에 잘 안 내보내. 아니야. 그러면은 일주 랄프 금지. 아 아니야 몰래 해줄 수도 있잖아. 일단 나 한 개 그러면 외질을 빼라는데 외질이랑 그 뭐냐 연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욕 금지. 어 이거 어려운데 되겠냐 형? 아니야 안돼 안돼요. 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 토콘 금지? 토콘 안 해. 아니 상관없어. 아 그럼 안 돼. 오늘의 이슈 금지. 어 상관없다 요즘 아예 안 해. 방송 하기 하지 말기. 아, 일주일 휴방하기. 뭔데? 근데 제 감이 없네. 이 새끼 뭐라 한 줄 아세요? 뭐라는데? 일주일간 봉조 합박 금지. 와 이거 감이 없는 같은 새끼인 거야. 이 씨발 새끼야. 빨라나 새끼야. 씨발이 나 일주일 동안 스타하지 마라 개새끼야. 아 뭐라도. 아씨. 뭐라도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씨발 답답아. 신으로 뭐라. 인방계 금지는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 아니 나 인방계 끊는 아 인방계 못 끊어. 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 항일이 안 되잖아요. 항일이 안 돼. 만약 인방계를 하는 걸 랄프한테 얘기해가지고 랄프가 그럼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매니저? 아이고 봉준이 일일 매니저? 왜요? 당신이나 나 오케이 넌 깨발 매니저 시조새 딱 까르르 들어가는 거 어때 하루? 오. 아! 시새끼가 적당히 한... 시족구 시족구 시조새 딱 까르르 하루 들어가라. 야 그러면 아 너 저거 어차피 지금 1비지 승량이 매니저 하루. 아니 나 데뷔야 개새끼야. 데뷔야 데뷔 되잖아. 아이 씨발놈 이제 그런 애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야 이 개새끼야 앉아. 시족새. 아, 그래요? 지코 형 매니저라. 아 노잼이야. 노잼이야 제일 생긴 국토대장장 거기 제일 생긴데. 그래 아니 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형 진짜 이거 가능해 국토대장장? 아니 난 솔직히 다칠 것 같아서 다치고 그냥 저 쉬려고. 나 그냥 차라리 다칠라고. 깨바이 매니저. 와 이거 빡센데. 아 근데 이게 무조건 자 이게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배그할 때 콩순이 마우스 쓰기.
마우스 그지 같은 거 있잖아. 볼 마우스 같은 거. 볼 아, 마우스 배그가 금지인데? 아 그래? 아니,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사람당 한 벌칙 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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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많이 맞추면 돈 얼마 주는데요? 제가 줍니까? 다 같이 모아서 해야지. 20만 원짜리 벌칙이 있고 뭐 50만 원짜리 벌칙 있고 100만 원짜리 벌칙 있고 각자 생각해 달라 했잖아. 나는 여기서 솔직히 100만 원짜리 벌칙은 K 매니저. K 매니저. 자 이렇게 10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로 해. 인정? 100만 원짜리. 120, 40. 100. 우결할래? 코시원. 자 빨리 어, 빨리 앉아도 되구나. 시간 많으니까. 코시원 우결. 50만 원 벌칙. 아 나 물어는 뭐지? 물어는 뭔데? 상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야 벌칙은 그만 잘. 이거 딱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다 쎄. 진짜 쎄요 여러분들. 좀 많이 쎈데. 빨리 어. 이거 봐봐. 타 가는 거. 타 가는 코트, 거. 코트 솔직히 어. 20만 원짜리는 그거다. 셀리 우결. 아닌가? 아니 일주 브라타 뽕이지. 어. 어. 브라타 방송이지. 일주 브라타. 브라타.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좀 맞죠. 일주 브라. 오케이. 나는 여기서 아 손아 씨. 아 어렵네. 넌 유선 나 존나 빡스. 나는 뭐 씨발 뒤지라는 거네 다. 아, 너 20만 원짜리는. 솔직히 말해 여기서 K매니저 맞잖아. 그게 제일 약하긴 해요. 어, K매니저 그리고 그 50은 저거 손아씨 아빠. 아 그게 맞겠다. 형 역행 한번. 야 근데 벌칙 너무 센데. 형 역행 한번 하면 존나 세 일주. 아 나 해. 나 어차피 난 얼마 하면 돼. 다 가능하고. 너는 뭐 할 거야? 가능하고. 나 20? 어 20만짜리 나는 깨방이 매니저 하지. 오케이. 철구. 나는 솔직히 여기서 1차 LCK 에? 네? 어 그게 좀 그나마 어 LCK 20만원 한번 따이땅하는 거 볼게. 50만원 상금으로 간다. 50만원 응. 코트는 여기서 나는 아 셀리 우결. 셀리 우결. 코트는 셀리 우결. 코트 셀리 우결. 그러면 어 나도 어 가고 남순이는 그 다음 뭐 남았어? 순서 들어가자. K매니저니까 손아씨 아빠. 아니지 이게 존나 센데? 아 일주 역행 아빠 더 세지요. 아 그런가? 어 손아씨 아빠. 야 손아 아빠이 100만원짜리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그래? 어 아, 그래. 어.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가지고 비는 거야 무릎 꿇고. 어차피 안 해줘 근데. 자 그러면은 성태 나는 일주 배그 금지. 오? 50만원에? 응. 나 배그 말고 뭐 존게 맘 돼. 철구. 아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은 나는 그거지. 뭐? 봉준이 매니저. 어 그게 낫겠다. 봉준이 매니저. 오케이. 100만원 상금으로 넘어간다 이제. 아 이제는 어, 다 나오잖아. 어, 남은 거. 자. 와 존나 세다 진짜. 이거 100만원짜리 존나 세네. 자, 그래서 그대로 적으면 되잖아. 어, 그대로 적어. 손아. 어. 손아씨. 코트. 국토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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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누나 술 먹방 그리고 그 다음에 철구. 철구 일주일 합방 동태. 일주일 오케이. 와 아, 일주일 합방 합방, 합방. 어. 오케이. 와 와 정말 나왔어. 진짜 씨발 이거 어차피 자기가 너무 애매하면 100만 안 걸어도 되잖아. 근데 걸면 100만원 딸 수 있는 거잖아. 어 100만원 따는 거지.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20만원짜리 걸겠습니다. 50만원짜리 걸겠습니다. 우리가 투배해가지고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채팅 여기 다 끌게. 오케이 꺼 씨발. 나 진짜 리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멤버들은 헷갈리게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영상을 안 봤으니까. 어 영상을 안 본 사람 안 봤으니까. 너는 만약에 누구 뭐 누가 했는데 나 이 사람이 호감이다 했는데 우리는 계속 뭐 비호감인데 호감인데 너 헷갈리게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넌 정답을 딱 벌칙 걸고 외치면 되지. 그럼 재보자. 이거 센데. 자 아까 똑같이 성태부터 갈 거야? 나부터. 아 씨. 자 못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자택일이야 양자택일 진짜. 그렇지. 우리는 살짝 뒤로 빠질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어, 성태가 먼저니까. 와 이거 진짜 이거 그거 알지? 어. 안 걸어도 채팅창이 존나 가득
감없다 감없다 올라올 거고 맞아, 맞아. 못 맞춰도 좀 때릴 거야 씨발. 자, 아니 자, 채팅 어차피 채팅 꺼놓을 거잖아. 안 보여 안 보이지 않아? 아니 채팅 여러분들 자. 자 채팅도 여러분들 방송에 나면 방송은 또 꺼버려. 방송 아니야 채팅 아니 그거 이따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청자들도 낙. 얘 아 얘는 살짝 옆으로 돌아. 옆으로 돌면 되잖아. 이렇게? 어. 안 됐으면 되지 않나? 아 맞아 시청자들도 맞아 시청자들도 낚시를 해주세요. 낚시를 해줘 낚시. 어, 시청자도 어차피 낚시를 그래, 해주세요. 채팅 어 이거 그만 싸워 그만 싸워라 좀. 원래 역배가 존나 쩔어 청구방이. 어. 역배가 존나 쩔어 헷갈리게 하면 돼. 어 왜냐면 모를 거야 여러분들로 채팅 이상하게 쳐버리면. 시청자들의 연막 작전 진짜 잘 펼쳐줘야 돼. 연막 쳤죠. 안 돼. 안 돼, 어디 갔지? 이거 잘 만들긴 했는데 진행이 있어서 조금 미흡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 지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 좀. 자, 너 처음에 누구 한다 그랬지? 나 소대장, 소대장님. 소대장님? 어. 노래 들었다. 자, 일단 성태부터 소대장.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보겠습니다. 엄수님은 아 왜 아니 잠깐만 아이씨 아니 아 이거 다시 그거 안 했나 보다. 아니면 그러면은 이름을 더 왜 잘못된 걸로 그냥 해버려. 잘못된 거 외워버려가지고. 아니 됐을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됐다고 이거 됐다고 하니까. 어. 야 이 양반 씨발 병하고 오지네. 가자. 어? 아 역시. 잠깐만 이거 보면 아 잠깐만 껴봐. 어? 껴봐. 아 잠깐만 뭐 맞춤하게. 어. 딱 세 명만 정하는 거야? 그러면 소대장 말고 다른 사람 하나 그러고. 아 무조건 세 명. 아 소대장님 너 안 찍어줬어. 안 찍어줬어. 아니, 그러면 나 깨박이 할게. 어 깨박이. 오케이. 어. 깨박이. 들게. 어. 깨박이 좋다. 이제 감이 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깨박이. 성태. 일단 의뢰하신 성태님부터 말씀드리자면 호감입니다. 왜 호감이냐면 비대 출신으로서 솔직히 말하면은 예전부터 뭐 철권 통치 그리고 똥꼬집에 말도 안 듣는 성격인데 아예 이제 다른 크루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굽신굽신하면서 허리 숙이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호감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많이 내려놓고 와 1도 안 들린다 지금. 상당히 호감입니다. 여기야. 자 오케이. 잠깐 호감 같아. 요건 갈까? 자, 와, 자 일단 헷갈리게 해야 돼. 가보자, 가자. 어? 어 하면 돼요. 벗겨주면 돼 이제. 자, 일단 자 벗어주세요. 어? 벗어주세요. 자 꺼주세요 노래. 다 했어? 어, 다 벌써 했어. 다 했어? 어, 야 다행이 아니야. 대박. 나 이거 너무 뻔한 거 같아. 너무 뻔해. 자, 일단. 와. 여기서 네가 상금 100만 일단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상금 뭘로 갈래? 일단 20으로 가야지. 20으로? 일단 20으로 가고. 20만 원? 깨바이 매니저? 일단 니는 뭘로 깨바이가 너를 뭘로 택했을 것 같아? 이거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바로 정하는 거야?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냥 한 번씩 샤킹 넣는 거고. 아니 근데 왜냐면은 너무 친해가지고 그래 저기 너무 난 너무 좀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는 아 근데 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같은 크루먼이었잖아. 맞아 어, 이거 너무 쉽다. 쉽긴 쉽다. 좀 헷갈리네. 너무 쉽다. 뭐라고 말 좀 해. 개새끼야 뭐라고. 아 근데 내가 말하자면 어. 무조건 이제 똥바지 어. 그 친구들 일단 거의 호감이라고 하긴 해. 냉정하게 이건 맞아. 어, 이거는 왜냐면 아무리 싫은 짓을 해도 일단 키워줬기 때문에 아~ 호감이라고 하긴 해. 아니, 그렇지. 너무 선비야. 아 그렇지. 안 그러면 아니 씨발 내가 키워준다. 그 씨발 비호감은 그 사람 새끼냐? 비호감으로 할게요. 비호감. 아. 자 비호감이요.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새끼 무조건 자, 깨박이가 이 새끼는 무조건 비호감이야. 다시 한번 방금에 가겠습니다. 일단 의뢰하신 성태님부터 말씀드리자면 호감입니다. 야 20만 원 벌친 뭐야? 20만 원? 그리고 똥꼬집에 말도 안 듣는 이 새끼 깨박이 매니저. 이제 다른 크루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굽신굽신하면서 나이스. 와 야 라이 멍청한 새끼야. 아, 진짜야? 우리 변하고 던진 거야. 아 정확히 아꼈네. 상관의 호감입니다. 오케이. 아 깨바이님 감사합니다. 와 깨바이 어 근데 호감이라 말하네. 아 이거 창현이 형 있으면 존나 재밌게 살 수 그래. 있는데 내가 맞지. 아 잘 짰지. 아 씨발. 야 자 이제 야 지금 야 너 지금 20만 원짜리 벌칙 뭐냐면 우와
아, 어, 킹수룡. 아, 좋았어. 깨박이 매니저. 오케이. 일일 매니저. 자, 일단 아, 그러면 야. 아니, 이 양반 멘붕 당했는데. 자, 일단 깨발 매니저도 그렇고. 야, 일단 한 바퀴 하나씩 돌래. 아니면 한 번에 세 명 다 갈래. 아니지, 한 바퀴 돌자. 돌아야 될 것 같아. 어, 같아. 그 다음 누구 갈래? 와, 씨발 멘붕 좋아. 나 할게. 아, 너. 와, 개새끼가 변하고 던졌네. 와. 야, 이거 야, 절대 이거 내가 착각이 강하면 안 되겠다. 내 감전을 해야겠다, 이거. 어, 한 바퀴 돌게요. 자. 자, 누구로 선택할 겁니까? 저는 일단, 아, 나 정배우 씨 궁금하다. 정배우? 어, 정배우. 정배우 씨. 정배우? 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정배우 좋다. 정배우. 자, 정배우. 한 다음에 노래만 틀어주면 돼, 그냥. 오케이. 정배우. 자, 노래부터 먼저 틀어줘요. 노래 틀어줘. 꼈어? 어, 노래 들려. 어. 아니, 이거 껴, 이어폰. 꼈어. 아, 오케이. 소리 노래 틀어. 최대 클릭. 최대 올렸어. 오케이. 들려? 정배우 클릭하고 남수 클릭하면 돼. 자, 갑니다. 정배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호감이나 말했을지, 비호감이나 말했을지. 어, 진짜 레알 하나도 안 들려. 비호감이에요. 예전 나라쿠사 건데 건데 한번 크게 느꼈어요. 사과 영상도 눈치 슬슬 보면서 언제 올리지? 언제 올리지? 하다가 인동 가기 싫어서 새벽에 쳐올리고 있고. 잘생기고 방송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비호감은 비호감이에요. 얌생이 집 좀 그만하세요. 아, 뭐라 했을까 이 사람이. 여자 이 새끼한테 네 감에 맡길게. 는 꼴이든 이 새끼가 비호감 할까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자. 자, 어, 예. 아, 너무 센 사람 고른 것 같아. 20만 원 벌칙인데. 아, 자, 일단은 됐습니다. 잠시만. 우리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나 이렇게 안 봤어. 하나 안 봤어. 하나 안 봤어. 네 감에 맡기기로 했어. 아, 이거 화면 보이니까 내가 이거. 내가 끌게. 내가 끌게. 여기 근데 옆으로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끌게 그냥. 일단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아, 이거는 형이 감에 맡아. 형이 감에 맡깁니다. 아니 뭐가 출이. 아,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한다. 당연히 비호감이라고 그러지. 비호감이라고 했을 것 같아 정비호 씨가. 왜냐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 사람은 무조건 까기만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맨날 까는 사람인데 뭐 일부 먹고 살려고 위해 까는데 그래도 까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 일단 얘기를 해줘. 아, 그럼 이거 맞지? 아, 원래 추긴 해야 돼. 씨발 감 족같이 없네. 감 좋네. 아, 일단 해. 빨리 클릭해. 병신아. 병신 새끼네. 바꾸는 게 어딨어. 남수님은 비호감이야. 야, 내 작전이 맞지? 야, 야, 야. 이거 우리가 얘기하면 이 새끼 100% 눈치채. 이게 맞아, 이게. 잘생기고 방송 잘하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네. 우리 그 생각을 했어. 어차피 정배우는 거 무조건 비호감 찍을 거라고. 그렇지, 맞아. 네가 그래서 우리 그냥 네 감에 맡긴다. 그럼 나야? 와! 형, 형, 잘해. 변화구의 변화구야. 와, 변화구 때리네. 와, 씨. 야, 잠시만, 씨발. 와, 존나 당했네. 10일 전에 당일. 달인, 자, 가지 마. 형이, 이거 형이 추진했지? 날 너무 잘 알아. 아, 씨. 너 누구 할 거야? 코트 지렸다. 잠시만. 너 누구 할 거야? 야, 근데 너무 쉽다. 아니, 근데 다 알지만, 소대장님 클릭해도 너 나오고, 정배우님 클릭해도 똑같이 나와. 다 영상 다 받았어. 세 명만 클릭할 수 있어. 동일 인물 해도 돼. 알겠지? 이거 애매하다. 이건 눈치 빠른 사람이 기누다 갑니다. 오! 자, 안 됐어. 본인이 네. 알아서 써, 이거. 네. 안 돼, 씌우고, 이어플로 끼고. 하나도, 이건. 새 거 있으니까. 이거 잘 갖고, 여기 있다, 바닥에. 이어플로 쫙 껴줘. 옆에 제대로 껴줘, 있어요. 제대로. 제대로 끌게요, 진짜 제대로 끌게요. 저거 제대로 안 껴진 거 같은데? 꽉 껴야 돼요. 네, 꽉 껴야 돼. 괜찮다고요. 어, 됐어. 어플로 들어오지 마. 와, 진짜 안 들려. 자, 누구였지? 용루? 누구? 아니야. 그 소대장. 기뉴다. 기뉴다야. 기뉴다였어. 아, 기뉴다였나? 아, 이거 애매한데. 철구.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구. 철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약간 가소평가 되겠어요. 이번 시즌만큼은 저희 비글즈가 시즌4인지 시즌5인지 관심이 없어요. 하도 이 새끼 지 성격대로 뭐 말아먹고 다시 하고 지랄 발광을 떨어가지고. 근데 이번 시즌만큼은 진짜 대단하지 않나. 왜 와 기본적으로 철구팬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인방을 봤으면 썩었어. 거의 유동 중에서도 썩은 유동이에요. 그러니까 인방을 거의 뚫어 거의 깨뚫는 정도의 성관을 가지고 있는 팬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컨텐츠로 가지고는 못 속입니다. 몰입을 못해요. 그러나 번 이번 비글즈에서 철구가 이제 했던 주요 이제 메인 컨텐츠를 보면 먼저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습니다. 왜? 그게 몰입이 잘 되니까. 먼저 굉장히 비호감 역겨운 짓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철구를 욕하는 그런 익숙한 거에 몰입을 시켜. 야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던져가지고 컨텐츠를 아름답게 마무리.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하고 결론이 뭐야? 좀 뒤로 옮겨봐.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항상 대형 컨텐츠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결론이 뭐냐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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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호감이야 호감. 이거 호감이야 호감.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가. 근데 이 형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 새끼 같아. 이 형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 새끼도 형 내 거야. 아 맞아 맞아. 이거 그냥 하에 아예 그냥 하나로 몰아가자. 아니 근데 이 형이 김유다 형한테 무조건 호감 나오게 하려고 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 호감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새끼 속 이 새끼 너무 단순한 새끼긴 한데 이거 어떻게 속이지? 이따가 한 마디 볼게 한 마디. 오케이. 야 언제? 일단 빼겠습니다. 안 대표서. 안 돼 앞에다 놔. 일단 나 유다형은 유다형이야 확실히. 아니 철구 형은 뭘로 하려고 골랐는데? 김유다 방송감 좋아. 아 진짜 확실히 좋다. 김유다 방송감 좋아. 확실하냐? 아이고 어색하다 어색해. 존나게 어색하다 얘들아. 어? 야 너가 김유다랑 근데... 몰랐을 거 아니야? 당연히 비호감이지. 어 어떻게든 어 진짜 존나 많이 하네. 진짜 연기 봐. 아 진짜 너무 많이 해. 진짜. 아 이 새끼 이렇게 재미없는 새끼였나? 맞아. 아 존나 무너지긴 하다. 아 네. 채팅창 보면서 아니 김유다의 방송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어 진짜 뭔지 모르겠지 씨발 새끼야. 골라봐. 3차례 대답해주세요. 3 2 나온다. 김유다는 나를 화음이라고 말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네버. 아 씨발 재미없다. 빨리 가라. 재미없다. 씨 이 새끼 거 존나 의외로 재미없네. 아니 비호감이지. 비호감. 오케이. 재미없어 이 새끼 거 의외로. 다 알면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뒤로 넘겨 주세요. 마지막 한 마디. 자 일단 호감이고요. 철과 개소리야. 호감이요? 씹새끼야. 나도 좀 챙겨라. 인정? 호감입니다. 호감. 시간하고 이제 막상 맞다. 호감이야. 아 진짜 맞아. 내가 다 걸고. 야, 아 진짜로. 3분 내내 네 칭찬했어. 어, 진짜 맞아. 네 칭찬까지 안 했어. 이번 그 의외라 그랬어. 진짜. 당황스럽지. 나도 그랬어. 너 뭐야? 너 벌칙 뭐야? 우리 다 지금 뭐야? 철구 벌칙. 다 걸렸어. 맞다 이. 아니 안 돼?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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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확정. 야 고태요 고태요 다 고태요. 그거 뭐야 진짜요? 아 진짜 너무 유리하다. 아니 이게 왜 다 걸리냐면요 영상을 이게 변하고 다닌다니까. 보다 먼저가지고 와 야 잠시만 이거 지금 뭐가 안 가네. 나는 딱 이거만 볼게. 나 이거 하고 나 철구 눈만 보면 알아. 야 너 눈 감어. 그러니까 너 눈 없애. 쳐다봐 뒤에. 야라. 아니 형 왜 또 까? 나만 믿어라. 씨발 얘가 어디 갔어? 얘가 나 지금 보여야 되냐 일단 나. 괜찮아. 야 각자 이거 LCK 맞다. 갖고 있어 이거 했다. 움직이면 그러니까. 아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와 야 잠시 여기 좀 더 추리 존나 몰아가게 하면 재밌는데. 어 야 추리를 좀 하자. 어 좀 너무 빨리빨리 가는 거. 50만원부터는 좀 세니까. 아 근데 말하면 약간 좀 티나가지고. 아 50만원대부터 좀 센 거. 야 누구 할지 모르고 하자. 오케이 누구 할지 골라야지. 형 누구 할 건데? 아 당연히 최군이지. 오 최군? 최군? 당연히 최군이지. 오케이. 안 돼. 노래 틀었어? 네 들었어. 오케이
자 일단 아, 코트 아, 아 존나 애매한 채 이거는 너무 쉽다. 그래 너무 호감이야. 아, 이거 무조건 백방이야. 어. 딱 보면은 해봐 들어봐 봐야지. 자 그리고 코트 제 친구이자 제가 인정하는 진짜 명실상부 아프리카 입담 넘버원. 요즘에 말이죠 본인을 내려놓고 삭발도 하고 빅파이도 공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정말 친구지만 정말 올타임 넘버원이다. 정말 많은 걸 내려놨다. 확실히 인방을 사랑하고 인방을 안다. 아 요즘에 여자친구가 생겼잖아요. 마치 지가 약간 조금 뭐 위너라는 듯한 어떤 그런 그 있잖아 약간 재수 없는 거. 나 아름이 불렀어. 약간 좀 이런 게 아 알아. 젊은 여자친구 생기고 부럽고 대단한데 니가 약간 그걸 의시되는 게 좀 재수 없어. 그래봤자 돼지야. 아니 이제 삭발한 돼지. 넌 그냥 칸초야. 말하는 칸초.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조금 그런 모습이 뭐 친구로서 여자친구 생긴 거는 너무 뭐 좋지만 약간 좀 재수 없습니다. 비호감이에요. 오, 야 잠시만. 야, 제대로 해. 자, 잠깐만. 이게 아까 더 들었다가 약간 좀 그럴 수 있어. 이거 무조건 호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채팅창 알았죠? 계속 헷갈리게 해줘야 돼요? 그냥 역시 최분요. 아, 나 이거 너무 티났는데? 박수 누가 쳤어, 씨. 노지, 씨. 이거는 이 양반이 근데 처음에 호감이라고 호감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니, 이렇게 하자. 그냥 힘만. 아, 존나 노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역시 최고. 역시 나 최고죠. 역시 최고. 최고는 최고했다. 자, 벗겨. 역시 최고이다. 어우 노잼 씨발. 아 근데 나이를 너무 좀 먹긴 했다. 비호감. 아 이유가 뭐야? 비호감 이 새끼가 변하고 던지니까 너무 웃겨. 야 이 씨발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다. 비호감에 아, 비호감. 이 새끼가 변하고 던지네. 어 이거는 모르는데. 이 새끼 아 씨발야. 난 비호감. 비호감가.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뭔 소리야? 병신 니들은 뭔 소리 하냐? 비호감 하라고. 나 비호감 꽂았을 거라고 최군이. 100%야. 아니 이 새끼 변하고 던진 게 존나 웃겼다고. 시작하자. 아 재미없네. 아까 내가 던진 변하고잖아. 씨발려나. 최군이 형인데? 형이랑 최군이 형 그래야지. 뭐야 최군이 형이. 아 그럼 너 벌칙 가던가 그럼. 병신아 벌칙 가세요 그러면. 언니 뭐라고? 네. 유일하게 그 택했던 최군인데? 아 그건 맞아. 아 까 그냥 까. 나는 이 새끼 때문이야. 나 솔직히 최근에 나 무조건 호감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이 새끼 같은 변하고 던지면서 벗자마자 아 존나 노잼이네 이지랄한데. 후회 안 하나?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하나 겁날 거 없어. 자 결과 내세요. 3, 2, 1. 비호감. 잠시나. 비호감. 무조건 비호감. 무조건 비호감. 나한테 맞을게. 카메라에 지금 짱놈 새끼. 아이 개새끼야 노잼. 너 눈 보고 씨발 티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심리전 족같이 하네 씨발. 그 이 새끼 닥치라 그래. 알았지? 제 친구이자 제가 인정하는 진짜 명실상부. 호감이잖아. 호감이라 말했잖아. 자 오케이. 끝까지 마 씨발. 규칙이에요? 자 호감 맞잖아요. 아 변화구로 때리니까 요즘에 흐를 자 일단 2주 뭐지 20만 원 뭐지? 아 진짜로? 아니 호감이라 했잖아. 코트 형 벌칙 뭐야? 나 브라 차고 연기, 하는 거. 연기 좋았다. 연기 좋았지? 연기 좋았어 진짜. 그래. 오케이. 자 다음. 자, 다음. 오케이. 다음 난가? 맞아. 아닐 텐데. 봐라. 야 아무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다 틀렸는데 아무나 선택해야 돼.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오케이. 그냥 했던 사람 해도 돼. 다 그냥 최군 형이 너도 치고 줬고 소대장님 아~ 유일하게 너를 왜 안 치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벌칙 뭐야? 이 새끼 틀리면 50만 원 배그 금지야. 배그 금지 애 중독아 씨발. 와 이거 존나 세다. 야 나 진짜 목숨 걸고 맞춰야겠다 진짜로. 와 이거 너무 세다. 와. 이건 이제부터는 호감으로 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는 말씀드린 이거 진짜 1도 몰라요. 영상도 이거 뭐냐 1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 자 일단 그러면 누구? 나는 딱 두 명 중에 딱 한 명 하고 싶은데 정배우님 아니면은 보성이. 정배우님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네가 맞출 수 있는 거. 어차피 보성이 할 수 있으니까 보성이로 할게요. 그건 맞지. 아 잠깐 보성이 너무 애매한데. 아 연보성 오케이 이어 불러 끌면 안 돼 쓰시고.
아 너무 애매한데 보성이네. 내... 어, 이 새끼 진짜 자아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아 진짜 왜냐면 저 새끼는 방송할 때 안 할 때 완전 그래. 너무 애매해 그래서. 어. 자 안 돼 안 돼. 자 써주고 안 돼 어디 갔어? 다 각자 치켜줘 자기 타이밍 때. 여기 여기. 아 너무 애매하네. 어. 와 이거 크다 진짜 이제부터 잡았어. 이제부터 박스 너무 심하네. 자 대치창도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야 진짜 연보성을 왜 골랐어? 연보성은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 예측하기 어려워. 어, 존나 어려운 아, 인물이야. 그래야 재밌죠.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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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니, 뭐 꼈어. 자 오케이. 자 연보성 클릭하겠습니다. 선택. 연보성이 보는 김성태는 아이씨. 족방구 지리네. 보성이 궁금하다. 어 진짜로. 김성태 성태 같은 경우는. 어 방송을 몇 번 같이 안 해봤지만 약간 장점은 제가 봤을 때 텐션 정말 지칠지 모르는 그런 텐션이 성태의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배그밖에 안 하는 거 그게 아 씨발 아 근데 이게 서로 약간 어색하거나 잘 모르는 사이면은 무조건 호감하지 솔직히 BJ들이 그래 맞아 대가리 총 맞았다 그러겠냐. 자, 맞아. 이 새끼 아, 일단 일부러 골라. 넘보성 거는 거 자체가 문제야. 야, 지금 주장 나오니까 어.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 이걸로 하자. 그럼. 어, 자, 어떻게 할까? 내가 봤을 때는 연보성 이러자. 역시 연보성이네. 야, 네 감대로 골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너무 따라, 얘도, 따라가는 것도 좋아. 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가. 자, 벌써 끝났어? 네. 존나 간단 명료하게 딱 이것만 얘기하더라. 진짜. 네 감대로 해. 네 감대로 하세요. 또 내 감대로. 아 약간 그래도 이게 일주일 다 배그 금지인데 약간 좀 심리 좀 걸어보세요. 아, 연보성은 야, 그럼 우리한테 심리 정보 물어보고 물어봐. 아, 나 보성이 같은 경우 내가 이것만 얘기할게. 어. 연보성은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어. 이것만 알아. 아, 이거 아는데 어. 보성이 같은 경우는 이게 근데 남성이 부탁했을 때 방송이 꺼져 있을 때 그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꺼져 있을 때는 약간 좀 호감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언제 감대로 하세요. 너 보성이랑 별로 안 친하지. 어... 보성이를 고른 이유가 보성이가 약간 어... 그렇게 할 것 같잖아. 잘 안 친한 BJ들은 어... 굳이 비호감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 알지? 그래서 네가 골랐을 거란 말이지. 아, 네 감이 맞아. 네 감이 맞아. 그대로 가. 그대로 한번 가봐. 가봐. 네 가봐. 새끼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야. 아, 네. 뭐 카톡 와서 얘는 진짜 호감입니다. 약간 이런 거 아니면은 새끼를 씨발 게임만 한 돈 벌어 족같아. 야, 근데 잠깐만. 그것도 진짜 뭔데 씨발. 니네 솔직히 말해. 뭐? 뭐요? 그것도 진짜 계속 올라가잖아. 뭐야 이거? 소리야. 아, 지금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그래. 아. 나중에 내가 확인할게. 뒤 영상 내가 나중에 확인하고 할게요. 자, 오케이. 진행. 뭔데요? 아, 딱 말할게요. 연보성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이 뭐라 말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호감! 호감! 아, 나 씨발 짜증나네, 개새끼가. 야, 근데. 아, 요번 판 좋았다. 이번 판 좋았어. 어, 이번 판 나쁘지 좋았다. 않았어. 아, 호감이 아니, 진짜... 아니, 당신. 오케이, 일주. 일주일이죠? 어. 3, 2일 해주세요. 3, 2, 2 1. 비호감. 오케이. 이 새끼는 보성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야. 왜냐하면 이 새끼 무조건 방송 생각하는 새끼라. 김성태, 성태 같은 경우는 방송을 몇 번 같이 안 해봤지만 약간 장점은 제가 봤을 때 텐션. 정말 지칠지 모르는 그런 텐션이 성태의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배그밖에 안 하는 그게 아, 왜 호감이야? 왜 호감이야! 씨발 배그밖에 안 하는데! 지렸다 인정? 야, 우리 연기 좋았어. 너 일주일 동안 배그 못해! 우리 연기 안 묻혔어. 아, 나이스. 마지막에 와. 마지막에 지렸다 와. 와 씨발 방송감 1도 없네 개새끼. 배그 압수 일주일 동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호감이야? 왜 호감이야 이게 근데? 안 친하니까 호감이지. 호감이라고 했어요. 야, 당연한 얘기라. 호감을 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와 씨, 떨려. 자 그 다음 누구야? 오, 난가? 일단 아, 자막으로 떴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이거는 소율이 때문에 살짝 좀 낚였다. 아니야 내가 철구 얼굴 보고 무조건 호감이라고 확실히 아 너 그냥 얘기하지 마 개새끼야. 야야야 씨발 적당히 개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 때문에 반색이네. 야 이런 얼굴 보고 좀 살짝 뭐, 아, 알았는데 갑자기 씨발 소룡이가 저지라니까 약간 자 남순이 50만원 뭐야? 마피아 생각해 마피아. 나? 남순이 50만원? 일주 역해 맞방 금지. 야 이 씨발 존나 중요해. 아니 형 뭐 야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들 방송도 봐도 유튜브에 역해만 올라가잖아. 맞지 맞지. 일주일 표 좀 망해.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누구로 갈 거예요? 솔직히
소대장님 아니면은 직코 우리가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우리가 저기 어 그게 맞지 그게 어때면 낫지 않냐? 원래 그렇게 해도 돼. 원래 그게 각자 이렇게 아니야 각자가 정하는 게 맞아. 근데 영상을 안 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봤네. 우리가 정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레알 몰라 진짜. 아,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면은 이거 그렇지. 그렇게 멤버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되지. 그렇지. 나 소대장. 어? 소대장? 응. 다 알잖아. 소대장. 소대장. 오래 남아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되지. 이런 거 시청자 기만하면 안 되지. 자, 기어 끼워줘. 아, 씨발 이건 진짜 맞춰야 되는데. 근데 왠지 소대장님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소대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나 너무 쉬운 거 같아. 갑니다. 봅시다. 소대장님 성격은 좋고 그렇지 성격상. 선생님은? 아 호감입니다. 아, 무슨 호감이냐면은 제가 방송하신 걸 봤는데 예쁜 언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언니들 많이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방송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비호감으로 뭐라 하려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형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 기글 좀 화이팅! 얘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야 근데 소대장님 성격상 절대 비호감 주는 성격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소대한 거 같은데 이거는 뭐라 해야 돼? 어떻게? 본 거 아니지? 하면서 우리가 골라줘야 돼. 어? 인정? 아니면은 딴 사람은? 아니면은 아, 뭐 이거 볼 수가 없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소대장님 볼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호감 나오잖아. 호감이나 뭔지를 말하면 봤지? 이러면서 좋다. 너 봤지? 아 이거 주작이네. 하면서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럼 뭐라 하면 아니 난 호감을 아니 비호감 할게 아 아니야 아 그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약간 아니, 호감이라 말할 거지 아 씨 어떡하지 아니 무조건 이건 100%라 이거 채팅창으로도 주작 안 돼 아 안 돼 아 씨발 소대장님 왜 나도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싹 다 호감 넣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골라준다고 하고 딴 사람 보는 게 나아 형 인정 그래 야 딴 사람으로 고르자 이건 맞아. 일단 넘어가고 그게 맞아 일단 자 남순 씨, 네. 단답으로 가겠습니다. 소대장님이 당신을 비호감이나 호감으로 골랐을 둘 중에 하나를 하나 둘 셋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바로 하나 둘 셋. 아니 왜 왜. 하나 둘 셋. 아니 왜 아니 왜. 하나 둘 셋. 저도 좀 저 씨발 빨리 말해. 말을 바로 해야 돼. 아 저 저도 좀 듣게요. 아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하나 둘 셋. 아 주 아 하나 둘 셋. 아 저도 듣게요. 하나 둘 셋. 아 빨리 말하세요. 아 솔직히 하나 둘 셋 비호감. 맞네. 뭘 봐? 아니 나 진짜 다 걸고. 아연은 야 방송 이거 지금 좆될 수 있어. 다른 사람 골라. 다른 사람 골라. 왜? 다른 사람 골라. 아 왜 주작이라고 그러지? 아 솔직히 말할게. 야 소대장님 성격상 소대장님 네. 캐릭터상 솔직히 말해서 이거 호감밖에 안 나와 개새끼야. 그래. 채팅창에서도 주작 얘기 존나 나오잖아. 이거 우리가 변하고 던질 수가 없어. 아 그럼 이거 호감 나왔어요 소대장? 아 당연하지. 나 비호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근데 왜 비호감한 거야? 어 그냥. 갑자기? 응. 그래도 방송 살려는 열정 있다. 아 변하고 좋았다. 아니 소대장님을 내가 받은 게 영상 못 봤는데 왜 그래? 너를 모르니까 씨발 호감을 하는. 뭐해 개새끼야 비호감 말했잖아. 이 새끼 방송 살릴라 그런 거잖아. 아니 나 멤버 다 걸고 나 시청자 걸고 밥 유튜브 다 걸고 진짜 맞잖아. 아 진짜로? 어. 그럼 이 새끼 벌칙 해. 아니지 이거 넘어가야지. 아니 나요 아니 이건 아니지. 뭐해 개새끼야. 거기서 내가 진행했으면 돼. 왜 갑자기 아니, 안 이러니까. 아, 알겠어. 나도 안 봤다니까. 재미없잖아. 왜 욕을 하냐고. 잠깐만. 이 새끼가 비호감을 왜 골라 갑자기. 나는 그러면은 어 킹기훈 가자.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아 킹기훈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자. 기분 애매하다.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보자. 이건 근데 코트 형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건 자, MS 그래 재미가 없어 일단. 벌칙 되면 뭐해. 그 과정이 재밌어야지. 이건 맞아. 애매한 사람이 처리를 해야지. 자 갑니다 기훈 씨. 킹규 가도록 할게요. 기훈이랑 보성이가 정말 애매. 맞아. 갑니다. 어 근데 얘는 진짜 얘도 약간 연보성 같아. 남순이 연보성 같은 거야. 잘생겼습니다. 호감. 이 새끼 진짜 유튜버라고 유튜버라고 그냥 진짜 그냥 씨발. 아 영상 안 보여줬어. 영상 보여줘야지. 어? 영상 뭘 영상 안 보여. 영상이 안 보여줘. 탐방으로 봐. 탐방. 뭐 눌러야 돼? 봐봐. 형들 봐봐. 그리고 남순이 형 잘생겼습니다.
호감. 내가 봤을 때 어디 촬영 나왔어. 촬영 나 잠깐 10초 찍고 보내준 거야. 잠시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 아니 근데 이게 존나 애매. 아니 아, 기훈이는 존나 애매. 존나 어, 아니 간결하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아 뭐라 말해 이게 어떻게 생겼지? 이거는 아 근데 이건 그냥 알아서 혼란죠 우리가. 아 자 다 자 각자 갈아자. 각자 갈아자. 아니 오늘 그래. 호감 막 너 비호 막 이건 아 어, 헷갈리게 어떻게 말해도 헷갈려. 몰라 이거 몰라. 어, 어떻게 말해도 헷갈려. 오케이 끝. 아이 존나 웃기다. 와, 야, 야. 이거 진짜 레전드. 아, 확실히 유튜버 담네. 아니, 기훈이는 기훈이야 존나 웃겨 그냥. 어. 야, 존나 웃겨 기훈이. 아, 역시 방송감이 어. 개 흐르버리네. 자, 일단 영상 자체가 좀 짧아요. 짧은 짧고 어. 간결해. 나.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역시 기훈이에요. 예. 아, 야, 인간관계 존나 잘했네. 어. 아, 진짜 이 새끼 인간관계 잘했어. 역시 남순이야. 어, 짧고 굵직해? 아, 너무 짧고 굵직해. 야, 존나 간결해. 와우, 와우, 이쪽 부릅, 씨바로마. 호감의 비호감을. 에? 호감의 비호감. 호감! 비호감 갈게. 비호감 갈게. 비호감. 아, 씨발, 우리한테 물어봐줘야지, 아. 개새끼야. 아, 씨발로마! 아. 어, 아, 호감, 비호감. 비호감. 기훈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너? 응. 너 여자 합방 많이 한다. 여자 합방 많이 한다. 어, 어, 어. 야, 기훈이가 뭐래? 소감이나 비호감. 비호감. 비호감? 기훈이가 뭐라 했는데? 기훈이가 그냥 뭐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뭐 평소 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죠. 비호감? 아씨. 비호감? 어, 비호감. 비호감? 비호감.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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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호감. 나는 왜 안 물어봐 이 개새끼야. 아, 기훈이 뭐라 했어? 잘생겼대. 잘생겼대. 호감이래. 호감이래? 어. 비호감. 비호감 가볼게. 아, 비호감. 어. 비호감. 자. 비호감. 어. 자 들어오세요. 잠깐만. 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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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순이요. 잘생겼습니다. 호감. 아! 야 이 새끼 좋댔다 씨발. 나 일부러 어리버리 한 척한 거야, 일부러! 일주일 역행금지! 일주일 역행금지! 와. 일주일 역행금지, 야, 씨발, 미쳤다, 진짜로. 우와. 야, 일주일 역행금지야, 이제 아니, 나는, 기훈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 호, 감, 짧고, 임팩트 있다. 야,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짧고, 존나 짧다고. 와. 자, 나오세요. 자, 나오시고. 나. 아, 잘생겼습니다. 호감 이 아, 나와. 나하면 안 돼. 아무튼 호감이다. 나부터.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나부터. 호감이다 이 말이잖아. 자, 코드씨. 네네. 누구로 고르실 겁니까? 저요. 저 연보성. 잠시만요. 보성이 어렵지. 연보성으로 가겠다고요? 아, 잠깐만. 만만? 만만이? 나 만만이 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존나 궁금해. 솔직히 연보성은 호감 비호감에도 상관없어. 만만. 만만 싫어 하실 겁니다. 안 돼. 만만요. 자, 기만 끼워 주시고요. 와, 씨발 짜증난다. 자, 코트 벌칙은 50만이어서 실패할 시 코트 씨는 셀리 우결입니다. 와, 너무 못 맞출 시 셀리 우결이에요. 안 들리네. 셀리 우결. 자. 만만이 과연 나한테 뭐라 그랬을까? 자, 셀리 우결.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코트는 일단은 호감이에요. 왜냐면 좀 둥글둥글하고 귀엽고 딱 얼굴이 귀엽고 그리고 옛날에 좀 약발방 시절 때 제가 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BJ 중에도 개인 방송 능력은 또 탑클래스고 근데 요즘에 대관이 밀어가서 좀 역겨워요. 네, 좀 그것뿐이고 대관이 밀었으면 산으로 갔으면 좋겠고 와 형 뒤돌아봐. 아 누가 아, 누가 아, 누가 먹게? 아, 눈 감고 이야기해. 어 눈 감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려나? 아니 아직 철구 형 어떻게 할 건데? 아직 안 하잖아. 나 호감으로 가자. 아 이거 비호감으로 뭐라 해야 되나? 아, 야 각자 그냥 연기해 그냥. 각자 연기해. 각자 연기해. 방금 전처럼 하면 될 것 같아. 뭐 벌써 끝났어? 아 이것도 짧네. 이어플로 앞에다 놔주세요. 자 채팅창부터 볼게요. 와 민심보소. 족구 닥치라고? 족구야. 뭐야? 뭐라 그랬어 만만형이 나한테? 말해봐. 나보고 말 좀 해봐. 죽어도 말하지 마.
죽어도 입 열지 마. 잠깐만. 어떤 고문을 당해도 입 열지 마. 소룡이가 아까 연기 잘하더라. 아, 소룡이다. 야야. 이 소룡이. 왜 와. 뭐라 그랬어, 만만히 나한테. 얼굴 얘기하고 방송 얘기하던데. 그리고 형 그냥 형 클래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이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 그래서. 호감. 비호감 했네. 비호감 했네, 맞지? 비호감. 야, 이거 씨발 뭐 이렇게 시켰어? 비호감이야. 비호감이야, 비호감. 아니, 만만 형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한테 그랬었어. 나 원래 콧박이 출신이라고 하면서 나 엄청 치켜세워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는데, 비호감 했네. 이 병, 야, 말할 때, 생각할 때 머리 위로 이렇게 지랄하지 마. 이게 눈동자가 12시로 딱 올라가더라고. 이 지랄하더라고, 병신. 맞지? 100%야. 뭐. 또 물어볼 거 없어? 아, 철구 형이 말해, 그러면. 철구야. 철구 이제 눈 떠도 돼. 이미 난 비호감 했어. 아니, 아니, 눈을 감아. 만만 형이 뭐라 그랬어? 만만 형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만만 형이 뭐라 그랬냐고. 대답은 해, 씨발년아. 대답을 안 하고 가만 방송 안 할 거야? 말해봐. 뭐 말해봐. 뭐라 그랬어? 죽어도. 어, 이거 좋다. 그럼 내가 비호감 고르는 게 맞을까? 비호감 고르는 게 맞아? 아니, 아, 이거 너무 아빠 수사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아빠 수사하고. 비호감 고르는 게 맞다고? 맞아. 맞아. 100%야, 100%. 100%야. 자, 과연! 만만의 코트를 비호감으로 뽑았을지 보겠습니다. 비호감으로 했다. 첫 번째, 일단 코트는. 코트는 일단은 호감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와, 드디어! 와, 너 좋게. 야, 소령이가 잘하네. 김소령, 김소령. 와, 이 새끼 사람 왜 이렇게 잘 속여? 아, 새끼 눈빛이 있어, 그 눈빛. 근데 요즘에 대가리 밀어가서 좀 역겨워요. 네, 좀 그것뿐이고. 대가리 밀었으면 산으로 갔으면 좋겠고. 산으로 가서. 아~ 오케이! 와, 셀리우결! 셀리우결 부추가 하셔야 됩니다. 본인한테, 아니, 상대한테 물어보고,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물어봐가 된다 그러면 바로 셀리우결 하셔야 돼요. 영상편지 잠깐 써도 될까요? 어. 영상편지? 어, 영상편지. 우리, 다시 시작할까? 아니, 자. 난 이 새끼가 좀 너무 웃겼어. 아, 저거 여기 나. 나 할래, 이제. 나. 오케이, 오케이. 저 벌칙 뭐죠? 저 벌칙. 너? 벌칙을 말해주면서 해줘야 돼. 너 50만 원짜리 매니저. 일주일간 아니다 일주일간 아 맞다. 봉주 매니저. 아 봉주 매니저. 봉주 매니저. 어. 오케이. 꽉 꺾여. 뭐 고를 거야? 뭐 고를 거야? 누구, 저. 누구? 아 근데 너무 뻔하다. 지코 형님은 무조건 맞출 것 같아. 지코 안 나왔어. 지코 하자. 지코 하자. 어 나 지코 형님 하겠습니다. 지코 형님 갈게요. 지코. 좀 한 방울 해야 되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 노래랑 틀어줘. 안 되시고. 철구. 소리가 클 수도 있겠다. 아니 안 들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들려. 어 그리고 철구. 호감이죠. 예, 호감이죠. 아,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도 저는 진짜 이렇게 좀 동생들 방송 보면서 아, 철구 방송을 그래서 좀 제일 많이 보는데 참 이렇게만 봐도 와 이놈은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어 뭐한 놈이구나 해서 철구 방송 보면서도 뭐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네 뭐 아프리카 뭐 누구나도 인정하는 이제 또 대통령이니까 아, 철구야 형한테 좀 서운한 거 있으면은 어 잘 풀고 아, 씨발년 철구 필빨라고 하네. 이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지코 형님은 뭐라 그랬어? 느그 형이긴 하다. 뭐라고? 아 나한테 물어봐. 뭐라 그랬어? 느그 형이긴 하다. 아 최근에 만났잖아. 그 감정을 생각해봐. 뭐라고? 느그 형이긴 하다고. 비호감이네. 하나씩 다 물어봐. 하나씩 물어보면 되잖아. 아 너무 이렇게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돌아와. 그래 50만 원씩. 난 뭐라 그랬어요? 아 지코 영상 재미없었어. 재미없었다. 재밌었다는 거네. 재미없었어. 재미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또 이제 저를 존나 까내렸겠죠. 그러면 비호감이네. 아니 그냥 재미가 없었어.
뭐요? 뭐라 그랬어요? 저는 직고 형님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약간 좀 재밌게 봤다. 재미 없었다는 거네. 그럼 호감이네. 이 새끼는 호감했다 비호감했다 정신을 못 차려. 빨리 골라 이 개새끼야. 나갔다. 아유 진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아 재밌어 재밌어. 아 감 나왔잖아요. 재밌었어. 이 새끼 왜 팔짱 끼고 있어? 뭐? 어 지금 좋아. 팔짱 끼고 있는 내가 봤을 때 철구는 어, 아 인정 인정 쥐새끼 같은 새끼예요. 이 멘트 그대로 혼란 주려고 이 멘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비호감!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자, 이 새끼 혼란 주다 걸렸어. 병신 새끼. 비호감은 철구는 비호감 무조건 비호감이지? 무조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철구 와 정확하게 있네. 호감이. 이거 뭐야! 네, 진짜 아직까지도 저는 진짜 변화로 준비하려고 한다니까. 와, 진짜 엉모스야. 아, 진짜 이거 마피아 찾아야 돼. 아, 존나 어려워. 대단한 놈이구나. 어, 뭐한 놈이구나 해서 별거 방법 없는 거야. 와, 야 어떻게 이게 막 말이 안 된다니까. 야 진짜 씨. 인정하는 문제도 대통령이니까. 어렵지 이렇게 보니까. 아, 어렵다니까. 야 그럼 나 어? 아. 마실 거 좀 줘 매니저들. 와 나 그럼 김홍준 매니저 씨. 다음 나 마지막이 존나 좋대요. 김홍준 매니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형 안 했지? 아니야 너 이제 나 50만 나 했어 다. 했어? 그럼 나 남겨만 오케이. 너 50만 성대, 안 했어? 성대야? 나 존나 센 거. 일주일 배우 금지야? 일주일 배우 금지. 아니야 그 합방. 합방일걸? 수미술 오빠? 어. 아 맞네. 와 100만원짜리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100만원짜리 진짜 레전드야. 아, 진짜 잘 맞춰야 돼. 아 나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거. 이거 아 일주일도 한번 배가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너무 빡세서. 자 시원한 거 좀 줘봐. 시원한 거. 아 이거 너무 나 미치겠다. 목이 너무 탄다. 야 이거 메인이다. 이거 진짜 헷갈리게 잘해. 진짜 자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야 자 야 족구라. 예? 그냥 전기 의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어, 야, 아, 무조건 맞춰야 돼. 자, 누구로 가실 건가요? 잠깐만요, 이거 보고. 자, 누구로 가실 건가요? 어... 저는 마지막은 우리가 해줄까 멤버. 아, 그래, 그게 낫겠다. 멤버, 마지막 멤버가 해주자. 난 솔직히 여기에서 용능형 한번 가도 되나? 왜냐면 접점이었잖아. 모를 거야. 한 번 더. 접점이 없어 얘랑. 한 번만 나. 아, 그래서 몰라. 그러면 호감하지 않을까? 아니지. 아 용능은 다 말하는 새끼야. 아 그래? 용능 어때? 용능으로 가. 아니 나는 코트 형 생각이 듣고 싶어. 너 누구 꼽을 거야? 아 나? 나는 만만 형 아니면 유다? 유다 형? 둘로 저겠다. 정배우? 그 가운데 있는 용누를 고르자. 오케이. 와 나이스 용누, 나이스 용누. 오케이. 용누로 가자. 아 근데 한 번 보고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여러분들. 자 준비됐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니까 이분 좀 줄여줄 수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 가장 늦게 들어온 김성태님. 예 아는 게 없어요.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할 말이 없고요. 예 우리 또 이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뭐 다른 DJ분들도 뭐 이런저런 뭐 비호감이네 어쩌네 하면서 막 까고 난리 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메이저고 얻는 게 많고 다들 월클들이지만 예 항상 힘들어하고 방송 꺼지면은 인방갤 보면서 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예. 아 시기 빨려나. 아 냄새 존나 개새끼야. 아니 철구 변한 거야 이거 좋아. 왜 이렇게 길어? 오늘 너무 잘했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난 너가 너무 좋다. 예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나. 예 이상 비글즈 1,2,3의 멤버였던 용내였습니다. 뭐야? 뭐라는 거야 얘? 자 빠르게 가져가자.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늦게 들어온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나 이제 없잖아.
없어 없어. 없잖아. 자 빠르게. 어. 자 잠시만요. 어, 자, 자 잠시만요. 성태 씨 다시 골라 주세요. 왜? 다시 한 명 골라세요. 기권 기권. 자 근데 많은 사람이 정배우 씨를 보자고 하시거든요. 정배우로 가도 되겠습니까? 기권이랑 기권도 있어? 어 기권했습니다. 아, 아까 소대장님처럼 어. 이제 멘트가 없다. 멘트가 없다. 얘들아 너랑 너랑 여기 싫대요. 자 정배우 씨 가도 됩니까? 사람들이 정배우 씨가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배우 씨로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기막으세요. 아니 아 진짜 애매하다. 아 근데 저 사람은 다 까는 사람이라 내가 아, 그래, 알아서 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 정배우 괜찮은 것 같아. 자 기막 빨리 막으세요. 정배우 가자. 정배우 가자. 자 정배우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다 까는 사람이라 이게 아 진짜 모르겠네. 잘 생각해야 돼요. 와 근데 변하고 좋대 여러분들. 자 됐나요? 어 됐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배우 씨로. 자 벌칙 못 맞춘 씨 지금 100만원 아 50만원짜리지 100만원 100만원 50만원짜리지 100만원짜리야 100만원이야 이거? 100만원짜리 이게 100만원짜리잖아 마지막 그거 우와 씨발 좋댔어 술먹방이잖아 숨이 술먹방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우가 보는 김성태 성태님은 호감이에요. 일단 얼굴과 행동 보면 까불까불해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귀엽고 재밌잖아요. 그거 자체부터 뭘 해도 호감형이고 방송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호감법을 생겼지. 심성태 100만 가자! 끝났어. 어떻게 할 거야? 됐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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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 이 새끼 사고 친 거 없지? 아 그럼 그냥 그냥 우리 평소 가던 그 변화구로 가자. 어 변화구로 가자. 어 평소 가던 변화구로. 됐어? 어. 저 됐어. 네. 와. 아니 정배우 왜 골랐어? 그냥 고른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같은데 찍으려고? 너무 정배우가 너 그런 생각할 거야 아마. 정배우가 모두까기 인형이라 그래가지고 어? 너 비호감 꼽을 걸로 네가 잘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 모른다 이거. 모른다. 어, 진짜 모른다. 아니 어차피 사발 풀지만 5대 5야 이거는. 맞아. 내가 아 설명해 봐. 설명부터 말해 봐. 뭐 어때? 그냥 어. 잘 모르는데 그냥 씨 그냥 씨부리는 정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얼굴 보고 뭐 호감인데 비호감인데 나에 대해서 그게 끝이야. 야 한마디로 내가 불 정배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최근에 아프리카 와가지고 방송을 했어.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동경이 있더라고. 아 씨발 진짜. 아니 씨발 뭐라니까 못해먹겠다 씨발 죽방. 아 씨발 웃기니까 계속 하지마 씨발 진짜 냄새 난다니까 개새끼야. 아 나 씨발 나 좀 똥마렵다 이 냄새 맡으니까. 아 나도 똥마려. 와 근데 와 진짜 저 고호감이긴 해 진짜. 와 아 머리가 아프다 지금 저번에. 아니 저 사람 모두 다 까기 때문에. 아니 조금 씨는요 근데 뭐 네? 아 뭐라 말해야 된대요 저에 대해서. 아 지렸다 그냥.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정배우가 아프리카 온 이유가 아 돈, 오케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호감 호감으로 알도록 할게요. 나 이건 진짜 나 족구야 얼굴 딱 보고 알았다. 이거는 그냥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유 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약간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모두 까기 약간 그런 거라도 나에 대해서 깔고 약간 클럽? 그거 사건 딱 한 번 터진 거? 그걸로 막 이렇게 비호감 꽂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배우 있잖아 내가 하나만 얘기할까? 정배우는 있잖아 남녀관계 가지고도 얘기하는 새끼야. 아~ 맞지? 아~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아~ 얘기하는 새끼라고. 아~ 너 잘 생각해. 너 난 정배우 전문가야. 너 뭔가 사건 사고가 개인적인 뭐 이렇게 뭐 남녀 관계 뭐 이런 거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새끼는 어떻게든 사건 사고로 만드는 새끼야. 아 근데 저분이 그거 사건 사고로 다룰 수 있었으면 다룰 수 있었을 텐데 안 다루던데. 아니 그 사발 풀지 말고 호감할 거야? 호감. 어 호감. 호감을 하자. 호감. 아 호감 몰라. 아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비호감을 다 생각했는데 전부 다 호감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마지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한 번씩 돌고 하시죠. 이거는 100만 원짜리라서 어. 변하고 좋았다. 좋았다. 이건 100만 원짜리 때문에 이거는 맞아. 이게 맞거든. 이게 방송이지. 자 누구로 가실 겁니까? 저 갈게요. 에? 저 가고 너 가고 너. 아니 그러니까 누구로 하실 거예요? 아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가 골라. 우리가 골라줘야지. 우리가 골라줘야지. 와, 일단 이거. 너도 생각할 시간 우리 다 주자. 100만 원 큰 거니까. 자 일단 남순이 벌칙이 뭐냐면 100만 원짜리. 소나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합방 해달라고 빌기입니다. 이 형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유다 형 아니면은 기훈이 나 아, 했지. 아
지코 형이 나는 어려. 아 맞아. 지코 형 아니면은 유다 형. 지코 형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어 지코 형 몰라. 와 호감 말하는데 씨발 나한테. 어, 철구한테 그. 조, 와 진짜 몰라. 지코 형 갈까? 지코 형 가자. 지코 형 가도록. 그래 자, 지코 오케이. 자, 정해주는 거니까 정해주는 자, 거니까. 귀 제대로 해주시고. 자 가겠습니다. 노래 틀었어. 아 존나 궁금하긴 하네. 노래 틀어주세요. 어 잠시만 핸드폰 어디 있어? 네가 챙겼잖아. 됐나요? 노래 틀어줘. 맞나? 갑니다. 틀었어? 어, 그거 잡아야 돼. 그리고 남순이 비호감이죠. 예, 정말 비호감이죠. 이 새끼는 어떻게 보면 혼자 방송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뭐 막 이제 비글즈 또 이제 가서 지금 이제 철구피 제대로 빨고 있고 누구든 얘는 빨아야 돼. 어? 어 또 막 역캠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하... 아무튼 그래서 허구한 날 그냥 이런 영상이나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뭐 자꾸 아우 귀찮아 죽겠어요. 예? 예 남순아 이제 조금 중요할 때만 연락해. 알았지? 어 오케이. 아니, 좋아할수록 깐다 그러잖아. 오케이, 오케이. 비호감으로 가. 비호감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어, 더워. 일단 슥 한번 보시고. 느릿느릿했어. 아니 근데 뭐 죄 지었냐, 지코 형한테? 어? 죄 지었어? 저 씨발놈 나 똑같어? 아, 근데 말을 좀 정상이 같다. 아니 싸인 게 맞네 근데 내가 뭔데 싸인 게 존나 맞네. 아니 중간에 잠깐 좀 저기 해서 중간에 살짝 우리 좀 가쁜 싸 일어나긴 했었어. 찐텐 살짝 나오긴 했어. 찐텐 나오긴 뭐라 듣네? 어? 효과 직구 형 뭐래? 와... 뭐래 듣네. 아니 너 진짜 뭐 죄 지었어요? 뭐 죄 지은 거 아 그냥 너 그냥 사정없이 가던데? 진짜? 아니 뭐 역캠 아빠 어쩌고 맞아. 저쩌고 하면서 어 진짜? 어. 그래. 바로 코트 형한테 패스하네? 나한테 항상 그 형이 비둘기 같은 새끼라 그랬었거든. 응. 근데 남둘기래 남둘기. 역시. 어 뭐래? 아 형 뭐 그냥 쓰레기네. 쓰레기. 어 왜 계속 뭐 이런 것만 연락하냐고 막 그런 것부터 얘기했어. 아 진짜. 너는 동의? 아니 그냥 좀 불러 달라던데. 아, 약간 진짜? 빗발라. 아까 어. 철구 형이랑 비슷하게. 그래 그래. 맞아? 임 열어. 뭐래? 호감이래 비호감이래. 아 비호감이래요. 비호감? 비호감. 비호감 일단 공기는 이따가 봐줘. 비호감 나 비호감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 양말 안 깔 리가 없지. 아이씨 무조건 까지. 지코는 본인들이 선택해 준 거기 때문에 야, 지코 형은 방송 재미를 위해서 깔 수밖에 없어. 오케이 다음 앉으세요. 다음 나. 와 국토 대장저 누구 고를래? 골라봐. 국토 버칙 국토 대장정입니다. 무마주 씨. 자 나는 최근 했었고. 누구 했었지? 아까 최군이랑 만만 아니야? 만만형 분명. 응 만만형 했었고 이쯤에서 깨박이 어때? 아 좋다. 깨박이 좋다.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있어. 최근에 합방했어. 두 번 합방했는데 근데 정배우가 나와도 웃겨. 김우다로 가자. 김우다. 어 자 씨발 해. 아 씨발 김우다나. 아 해봐. 김우다 어렵다. 김우다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 씨발. 김유다가? 아 동네 통일해? 김유다? 김유다 가자 김유다. 이 형 국토대장이 좋대. 이거 한 달 걸릴 수도 있어 진짜. 형 이거 왜 한 거야? 자 찍어주세요. 아야 아까 뒤로 가게 하다가 이거 좀 해줘라 설정. 해줄게요. 어 지금 된다. 자 김유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긴 하다 근데 유다 형은. 김유다가 보는 코트. 자 노래 나와 형. 응 노래 나오고 있어. 코트 이 씹새끼. 이 새끼는 아주 아이러닉한 새끼예요. 왜 그러냐? 이 새끼는 호감일 때 말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코트가 아가리로만 10년 이상 인방에 살았기 때문에 말할 때 호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진짜 아이러닉하게 비호감일 때도 말할 때야. 이 새끼는 그냥 말을 그냥 적당히 하고 끊으면 되는데 너무 지 세계에 갇혀서 아가리를 다다다다 씨부리니까 말할 때 호감이었다가 중반부 넘어가면 갑자기 비호감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안 좋을 때, 부정적일 때, 끝날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트가 비호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신 같은 새끼. 저랑 비슷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러다가 이제 무엔터 이제 뭐 철구랑 하는 거 엮이면서 하도 두드러 맞으니까 좀 이제 고쳐졌어요. 근데 철구는 아 그 코트는 약간 고치고 있는 단계지 않을까. 난 말 안 들어가겠어. 이거는 형 무슨 보이는데 아무도 일단 아 열지 마. 아 열지 마. 어 툴이 나가지 마. 줄이 나가지 마. 맨날 깔리게. 자 줄이 나가지 마. 끝났어? 네. 와. 왜 아으아으 그러지? 족구야. 기니다가 뭐 골랐어요? 호감 골랐으면은 끄덕이고 아니면은 도리도리 해봐. 하나, 둘, 셋. 도리도리 정도 할 수 있잖아. 이 새끼 자신 없나 보네. 방제를 받고 있어. 씨발 나 왜 나 안 해줘. 나부터 바꿔주고 해주지. 어? 나부터 하고 해주지. 응. 분위기 왜 이래? 아니, 뭐, 아 형이 눈치가 빠르니까. 원래 생각하신 대로 눈치가 빠르잖아.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봤을 때는 기뉴다랑 나랑 접점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비글즈 들어가고 나서 몇 번 이렇게 좀 서로 욕짓거리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나는 아 씨발 존나 모르. 소령이는 기누다가 알잖아 리더십. 그리고 말 잘하잖아. 그것만 생각해 편하게. 그래서 뭐 골랐는데? 나? 난 비호감. 비호감? 어. 이번에는 소룡 뭐 골랐어? 난 호감. 기누다 칭찬했어. 뭐라고 하면서? 칭찬 뭐라고? 하나 둘 셋? 형에 대해서 말 좋다. 말 잘한다. 말 잘한 비호감. 비호감가? 비호감 씨. 왜? 아니 호감 너 왜? 이걸 반대로 말. 비호감. 비호감. 말하네. 비호감. 오케이. 아니, 어 괜찮아. 나 괜찮아. 어, 이거... 생각 좀 하고 해라 이 개새끼들. 비호감을 하실 거죠. 3, 2, 1. 비호감. 오케이. 들어가. 야, 그, 이거는 나이스다. 비호감. 나갑니다. 저 벌칙이 뭐죠? 100만. 아! 너? 일주 앞발 통제? 일주 앞발 통제야. 진짜 얘는 진짜 이거 잘해야 돼. 어. 여기서 쓰는 거야. 형님들. 너 누가 아 우리 골라줘야지. 뭐 할래? 딱 소대장. 어? 아니야. 너무 소대장이 아까 쉬우니까 쉽고. 지코 형도 쉽고 정병 형도 쉽고 보성이도 쉬워. 이거는 최군 형님이 낫지 않나? 깨박이 아니면은 깨박이 깨박이 맞나? 접점이 없잖아. 있었잖아. 기운이 그 뭐야. 아이씨. 아, 귀엽긴 한데 어 어떤 거? 아니 씨발 진짜 못 살겠다. 생방한테. 아 나 미치겠다. 용면 안 했지. 아 어, 용면 안 했어. 용면 너무 쉬워. 나는 킹기훈이 좋을 것 같아. 쉬워 쉬워. 왜 킹기훈이 기훈이 아니면 깨박이로 해야 돼. 아 기훈이가 괜찮다. 어. 기훈이가 좋아. 왜냐면은 아 쉽다 기훈이. 진짜 기훈이 좀 저기 누가 봐도 호감이라 그래. 하세요. 호감 바로 때릴게요. 기훈이 과 기훈이 하자 그러면. 아, 근데 기훈이가 또 너무 방방바식으로 또 얘기 안 할지도 모르. 그냥 딱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일차원적으로 할 것 같아서. 아니 도박수 한번 띄워보자. 용느 어때? 아 근데 용느 너무 쉽지 않아? 변하고 던지지 않을까? 킹기훈 용느. 아 킹기훈이 한번 킹기훈이 최고. 연보성 아니야 너무 쉬워. 어. 왜? 무슨 조건? 저 철군님은 호감이죠. 조건 호감이지. 아 깨박이 아니면 기훈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두 중에 한 명이는 내용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야, 형들 용느 아니면은 킹기훈 둘 중에 뭐 할래요? 아, 용 난 연보. 연보. 아니야, 형 연보는 너무 싫어. 오케이. 용느 얘기 많이 용느? 나온다. 용느? 아무래도 비글 조언 멤버이기도 오케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느가 할 말이 많을 거야. 오케이. 용느 가자. 쉽다, 쉬워. 아, 이거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노래 틀어. 오케이, 틀었어. 연보도 괜찮은데.
누구? 용노. 용노 할게. 용노가 보는 철구. 이제 그 비글즈의 수장이죠, 철구. 제가 정말 오래 봐왔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 굉장히 제가 이제 뭐 비호감으로서 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철구만큼은 전 정말로 철박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호감입니다. 저도 최근에 느끼고 있지만 가장의 무게, 수장은 아니지만 그 수장의 무게를 옆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킬 게 생겼을 때 그 무게감은 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방송을 하면서 재방송 보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한강단들, 이분들 진짜 어떻게든 안 뛰어내리게 하려고, 저도 이제 제 계좌 지키려고 하면서 이걸 지킬 때의 스트레스는 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왕자의 자리, 저보다도 몇 배 몇십 배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위에서 아 이 새끼 방송 잘하긴 잘하네. 어 이 새끼 방송 잘하긴 잘하네. 영상 끊어. 영상 끊어. 아니 이 새끼 방송 잘하긴 잘해. 왜? 그냥 아아씨! 내려. 이건 상관없어. 역시 예상대로야. 역시 예상대로야. 제가 그냥 딱 맞춰드릴게요. 네. 용내 형은 호감이라 그랬어요. 왜냐? 방송 중에 항상 비호감처럼 나한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비호감처럼 말한다? 그럼 갑분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네가 왜 병신인지 말해줄게. 이것도 방송이야 이 병신 새끼야. 그것까지 계산해라. 이 새끼는 병신이네. 그래서 용량이 뭐라 그랬는 나한테. 그냥 저 좋다 했는데 결국은 비호감이다 했어. 이 씨발려나. 팩트만 말해주는 거야. 골라. 호감이네. 아니 해 그럼. 호감이네. 말이야 뭐. 아니야 예상대로야. 예상대로야? 네. 호감이야? 호감? 아 호감이라 그랬어. 호감이라 그랬어? 비글 왜 흔들었는지 알겠다. 아니야. 여기까지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 이 새끼. 여기까지 비호감가. 비호감가. 비호감가라고. 호감이라고 그랬다며. 아니야 여기까지. 잘했어! 호감! 잘했어! 잘했어 호감! 호감가. 오케이. 쓰리! 투! 호감! 아 빨리 말해! 쓰리! 투! 원! 빨리 말하라고! 호감! 호감! 알았어. 안 바꿀게요. 다 끝났나 이제? 오케이. 다 확인하자. 야 씨발 나 존나 궁금하다. 하지마. 너 호감? 자 존나 궁금하네. 와 이거 벌써 너무 세. 자 아까 나부터였지? 아까다. 자 김성태 아까 누구 골랐었죠? 나 정배우인데 정배우씨 아까 어떻게 말했었죠? 호감이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 바꿔 안 바꿔요? 잠시만 바꿔 마지막으로 바꿔 안 바꿔요? 바꿀게요. 그대로 가야 아니, 이거는, 바꿀 찬스. 아, 이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이건 편하게 하세요 그냥. 다 제 초급 있습니다. 그대로 호감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 성태님은 호감이에요. 일단 얼굴과 행동 보면 까불까불해도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귀엽고 재밌잖아요. 오 뭐야? 객관적이고 방송 진행자 뭐 하시려고? 자 그다음에 호감 가자. 오 뭐야? 도찰씨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나 안 지켜 나 안 지켜. 형 뭐였지? 나 기뉴다가 나 비호감을 한다 그랬어. 비호감? 어. 아 바꾸기 찬스. 바꿔 안 바꿔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안 바꿔. 이 새끼는 아주 아이러닉한 새끼예요. 왜 그러냐? 이 새끼는 호감일 때 말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코트가 아가리로. 자 바꿀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말할 때 비호감이네. 진짜 아이러니. 비호감이네. 비호감일 때도 말할 때야. 이 새끼는 그냥 말을 그냥 적당히 하고 끊으면 되는데 너무 지 세계 갇혀서 소리 밖에 다 들려. 다 씨부리니까. 말할 때 호감이었다가 중반부 넘어가면 갑자기 비호감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안 좋을 때, 부정적일 때, 끝날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비호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누가 정준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내 호감이 좀 말할 때. 아 어부부 아까 누가 어부부 됐어. 나 아니야. 아 형이 어부부 됐지. 아니야. 아 어부부 존나 돼가지고. 아니 비용신 바꿀 기회 드릴게요. 지랄하는데. 아 네가 스타패스야. 네가 마수 들고 있잖아. 감이 없네 이 새끼. 잠깐만 이형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 자 너 뭐였어? 누구였어요? 너 누구였어? 형 뭐였어? 나 누구였지? 지코. 아, 이거요. 자, 뭡니까? 아, 형 뭐였지? 자, 비호감이었나, 비호감이었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비호감. 비호감입니까? 응.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비호감 맞습니까? 어. 그리고 남순이 비호감이죠. 예, 정말 비호감이죠. 뻔해. 이 새끼는 어떻게 보면 지코 형은 뻔해. 존나 뻔하긴 해. 능력이 맞지. 전혀 없어요. 야, 근데 까잖아 재미로. 야, 지코 형인데 이 새끼 호감 공기 존나 어이없지 않냐? 지금 이제 철구 피 제대로 빨고 진짜, 있고 와. 누구든 얘는 빨아야 돼. 어? 어, 또 막 역캠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야, 꺾어. 야, 그럼 내 거도 나. 자, 일단 존나 뭐. 아까 누구였죠? 형 뭐였지? 형 자고 누구야? 용룡. 아, 용룡. 나 뭐였어? 나 호감.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진짜? 아, 안 바꿔요. 이제 그 비글즈의 수장이죠. 철구. 제가 정말 오래 봐왔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 굉장히 제가 이제 뭐 비호감으로서 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철구만큼은 전 정말로 철박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호감입니다. 아,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일단은 제가 콘텐츠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창의력까지 하면 재밌었지만 자, 일단은 이게 이거 메모장을 내가 약간 변화구를 던져보자. 여기서 우리가 셀 수도 하기 싫은 게 바꾸기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바꾸기 뭔가 이게 100만원짜리 다 안 걸렸지? 벌칙 딱 안 걸렸지? 전부 다 안 걸렸어. 근데 우리가 조금 묻더! 아 영상 우리 더 클릭할 수 있잖아. 하나씩 묻더 해서 아 영상 더 볼 수 있잖아. 아, 어, 묻더 해서 50만원 이걸 깔지 아니면 묻더 해서 100만원까지 할지 어 한 번 더 가자.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볼 수 있잖아. 안 본 사람들 하나씩 볼 수 있잖아. 어... 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맞췄어. 그럼 50만 내가 그러니까 다 몇 개씩 걸렸어. 그거 좀 만약에 이번에 하나를 더 보잖아. 하나를 보잖아. 근데 맞추잖아. 그러면 벌칙 하나 깔 수 있고 한다. 만약에 뭐 한 안 되면은 하나 더 올리는 거지. 어 뭐야? 벌칙 한 개 할지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 맞아. 벌칙 한 개 할지 세 개 할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나부터 할게. 오 바로? 오케이. 이것도 골라줘야 돼. 인정? 이거 골라줘야 돼. 골라. 와 근데 감자 아니 근데 이 양반들 씨발 감자 아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 100만원 다 그렇지 묻더야 돼. 왜냐 100만원짜리 벌칙이 그래. 존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날레예요. 한 명은 나와야 돼. 그래 한 명. 아니 코트 형 몇 개 걸렸는데 두 개 몇 개 나 하나 걸렸어. 전부 다 똑같아 지금. 오, 하나 첫 번째 거 아니라며. 첫 번째 거 아니라며. 어 첫 번째 거 아니라며. 아까 주작 그거 나왔잖아. 개새끼들아 그걸 했으면 얘기 좀 해줘야지. 그러면 이 형은 2단계까지인가? 아니지 2단계가 걸린 건데 만약에 지면은 그냥 그거지. 까는 거지. 까는 거지. 자 나 누구 할 거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어렵다. 안 한 사람 가야지. 난 니네 반응 보면은 100%가 나와가지고 깨박이 아까 많이 나왔잖아. 아, 깨박이 하자 얘들아. 깨박이가 몰라. 아 모를 거야. 어 새끼도 방금대로 좆대로 말할 수 있어가지고요. 적점이 간다? 깨박이로 갈게. 아 이거 무조건 걸리게 해야 돼. 안 돼. 어. 안 돼. 빠르게 가자 빠르게. 어, 무조건 걸리게 해야 돼. 갑니다. 아니. 두. 그 자리에서 가자 여기서. 가자. 형님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비호감입니다. 왜 비호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봤을 때 외관상으로도 초뚱땡이의 배불뚝이 이미지 딱 봐도 비호감인데 최근에 삿발까지 하면서 파괴승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역해진 이미지가 한층 더 역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그게 재미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비호감인데 한 가지 호감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열 때마다 씨발 걸려. 근데 그 어차피 너무 그게 좋으셔가지고. 재미. 시청자들도 욕하는 맛에 하는 거야. 아 인정. 인정. 아 저 남 뭐 남창났네 이러면서. 자, 그럼 막 아, 그냥 막 털자. 막 털자. 막 털자. 아야 우리 막 털자. 그래. 우리 먹어도 괜찮아. 욕 먹어도 돼. 편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 돼. 나 생각해. 편하게 알아서 해. 오케이. 이야! 이렇게 개박이.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야, 근데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예, 최근에 합방 두 번 했죠.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야, 비호감이래. 돼지 씹새끼래. 돼지 두루치기 하고 싶대요. 와, 개박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아니, 코트 왜 웃고 있지? 아는 듯이? 뭐지?
경육점에 걸려. 아니 뭐야 왜 웃고 있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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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박이가 잘도 호감했겠다 이 새끼들아. 잘도 했겠다 호감으로. 어 그럼 해. 뭐 해 그러면 하세요. 바로 보여줄 거야. 바로 비호감이죠. 비호감이죠. 네. 저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혹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유가 뭐야? 이유 맞다 이유. 비호감이죠. 어? 이유가 뭐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아 이 새끼 그냥 한 거네. 아무 생각 없네. 아무 생각 없어? 어, 아무 생각 없는 거네. 추리라 한 거야 그냥? 어? 그냥 깨박이 어? 스타일이 나 깔 거 같아. 어? 어? 스타일이 나? 어 오늘 바로 보여주세요. 수고하세요. 잘 갔다 오세요. 일단 의뢰하신 성태님부터 말씀드리자면 야나 아닌데 어, 호감입니다. 어, 왜? 성태님이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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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 어 코트 클릭했는데 성태가 나오냐? 야, 코트 클릭이 아까 나왔어. 코트 형님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비호감입니다. 그렇지. 왜 비호감이냐? 아 씨바 아, 넘어갑시다. 아, 넘어갑시다. 와 이 새끼 좀 하네. 넘어갑시다. 뭘 넘어가? 아 이거 끝났어. 자 갑시다. 누구로 빨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구나? 나는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아 맞다. 나 깔 수 있으니까 나 벌칙 하나 넣은 거지. 빵기야 빵기야. 어. 자 누구로 가실게요? 아니 골라주세요. 원래 골라주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에. 눈치가 빨라서. 아 이거 누구? 누구로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소대장? 아니 아까 아니, 했는데 아니. 없대. 멘트가 없대. 나는 만만이 괜찮아 만만, 보이거든. 만만으로 가자. 아, 어, 만만이 어려워. 만만이 아니, 어려워. 만만 형은 100% 칭찬해줘. 왜냐면 좀 적이기 때문에. 왜나 아, 기운이로 가야 돼. 기운이. 김기운 가자. 김기운 가자. 기운이 어렵긴 하다. 김기운이 어렵지. 어, 기운이로 가야 돼. 기운이. 어. 기운이로 가도록 할게요. 지코는? 둘이 비슷해. 아, 지코 형님이랑 기운이랑 비슷해요. 일단 그러면 기운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코로 가라고? 직코로 가자, 갈게요. 직코 가자. 직코로 갑니다. 어어어. 어, 어. 직코 직코 직코. 아 직코 형님. 갑니다. 아 존나 애매하네 직코 형. 우선 김성태 호감이죠. 예, 우리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렇게 좀 다른 비글즈 친구들에 비해서 뭐 좀 많이 친하고 그런 건 없지만. 뭐랄까 예전은 이제 좀 롤 전성기 시절 로이조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거 맹키로 이전에 배그로 뭐 진짜 어마어마했죠. 완벽했죠. 뭐 풍이면 풍, 뭐 유튜브면 유튜브. 또 이제 실제로 봐도 뭐 좀 약간 귀여운 외모에 그리고 또 예의도 바르고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좋은 친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감이고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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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하자 주제하자 주제 좀 알았어 가자 자 됐어? 어 됐어요. 어? 자 됐습니다. 와 이거를 아 존나 애매하네. 아니 이거 내가 기훈이 같은 경우는 호감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자기 이미지 때문에 당연한데 어. 직코 형은 직코 형 너무 애매한데? 와. 핸덤을 신고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것도 맞지. 아, 양말이 이렇게 많았네. 네 감대로 가봐, 성태야 이거는. 그리고 지코 형님 같은 경우는 약간 나를 아예 좀 들어볼게요. 뭐라 얘기했어? 지코 형은 어. 그냥 얼굴 얘기만 얼굴 얘기하고 연상 이제, 연상 이야기를 했다고? 어 유튜브 얘기하고 아. 그리고 풍빵거 얘기하고 뭐 그 정도? 아 풍빵거 어. 이야기했어? 일단 비호감이고 오케이. 어 형은 게임 얘기밖에 안 하던데. 이봐. 아 그건 인정. 부럽다고. 아 부럽다 그랬어? 어. 칭찬하면서 그 이야기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아 조코 씨도죠. 와 비호감이라 그러네. 뭐라고? 비호감이라 그러던데요. 아, 왜, 말을 왜 더듬으세요? 네? 말을 왜 더듬? 아 비호감이라 그러던데요. 아 연기야 찐텐이야 뭐야? 아니, 나 모르겠어. 진짜. 아니 나 이 양반 연기라는 건 진짜 이 새끼 안 맞다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긴 한다니까. 헷갈리긴 아니 변화구에 변화구를 던지니까 모르겠다. 하니까. 나 진짜 웃기네요. 족보가 개 웃기네. 아니 코트 형님 뭐 그러면 비호감이래. 아 비호가. 아 형님 약간 좀 비호감이라 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 애매하다. 진짜 제일 애매하다. 야 코트 형이 널 칭찬하겠냐? 그것도 맞지. 칭찬하겠어? 그 형님 성격상 무조건 게임비는 무조건 웬만한 깐다는 마인드라. 이건 5대5다 진짜 냉정하게. 오케이 3 통화 내주세요. 3 2 1
호감! 호감은 가수로 할게요. 예. 왜냐면 족보, 족보 존나 웃기네. 자, 들어주세요. 아, 빨리 들어주세요. 어어, 틀어, 틀어. 호감. 유부 안 합니까? 야, 안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비호감이라고 했던 사람 없어요. 호감이. 오케이!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나 진짜 100일 줄 안 했는데. 와, 콘텐츠 준비할 때 종착내네, 씨. 나도, 나는 준비해서 들려먹기라도. 이 새끼 마피아 게임 1등 찐! 아니,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거만 보면 다 할 수 있어. 와. 이거는, 처음엔 좋았어. 우리가 칭찬해줄 때. 배워가면서. 들어봐. 우리가 칭찬해줄 때 입 닥치고 있어, 이 씨발년아. 너 이게 뭐. 아 근데 씨발 진짜 병신 같은 새끼 존나 못한다 이 새끼는. 아 형 칭찬해. 마페 안 마페 안 했어? 진짜 토 나온다. 마페 한 적 없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뭐뭐 으쌰야 씨발이야. 나 방구 아낄 줄 알고 심리전 좆도 못하는 새끼야. 방구 존나 끼니까 나도 똥 마렵다. 똥 싸고 올게. 아니 형이 강원랜드에서 왜 이렇게 나 했나? 알겠네. 나 했나 안 했나? 너 했나? 나 해야지. 어, 너 해야지. 나 똥 좀 싸고 올게. 와. 저 심리전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아, 형 돈 왜 꼰지 알겠네. 저 표정에서 다 보이네. 어, 아, 빨리, 빨리 가자, 이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 해야 되지? 연보성 가. 어? 연보성. 소대장? 아, 소대장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정배야. 너무 정배라서. 너무 정배라서. 오케이, 연보성으로 간다. 정배우 아니면 연보성? 아니야 정배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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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연보성 킹기운 많이 아까 하지 않았나? 기운이 아까 했잖아. 아 안 했다. 안 했어? 용룡 했잖아. 아 기운이 연보성이지? 연보성 오케이 연보성. 아 이거 근데 자, 빠르게 갈게요. 아니 근데 잠시만 이거 코트 형 와야 될 것 같은데 씨 우리. 아 빠르게 가, 빠르게 빠르게 너무는 너무 기운이가 줘야죠. 많아. 기운이로 갈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 인정. 잠시만 이거 빼봐. 킹기운으로 간대. 어 기운이 어, 오케이. 오케이 기운이로 갈게요 그러면. 어 기운이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됐어. 야 이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운이로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인정. 진행 좋고요. 철구 형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여워서 호감. 아니 이 새끼는 씨발. 아니 잠깐만. 헷갈리. 헷갈리게 해서 채택착. 아니 연보로 바꾸자 형. 이거 너무 너무 짧은데? 뭐 이상한데? 어. 근데 이거 말할게. 무조건 보감해 이거. 그래. 내가 봤어. 보선이 맞아. 아 너무 했네. 이렇게 하자. 멘트 없었다고 하고. 야 어, 멘트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 민심 한 번 보고. 강해. 아니야 바꿔 형 바꾸자. 내가 말할게. 아 일단 빼보세요. 어.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일단. 아니, 아니 그럼 또 말 나와. 깔끔하게 지금 바꾸는 게 맞아. 알았어. 형들 인정? 어. 아니 아니 야 철구 씨 기권이래 기권. 철구 씨. 아 너무 애매. 킹기운. 아니 기권이. 존나 짧아. 그래서 어. 너 아니 솔직히 살 너 이상해. 멘트 자체가. 어. 그래가지고 보성이로 할게요. 어. 오케이 인정? 말하기 전에. 깔끔하게. 아 인정 인정. 어. 아 이거는 철구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철구 형이 인정했기 때문에 철구 형 인정 안 했으면 안 넘어가는데 이건 인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수장 철군님. 철군님 장점은 정말 그 아 말 잘해야 되는데 요즘 나한테 말만 하면 삐져갖고 정말 최고의 방송 천재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 개인 방송 정말 제일 잘하고 항상 저도 요즘 철군이 얼마 전에 막 개인 방송 보면서 정말 너무 웃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센스가 타고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뭐야? 감스님한테 안 된다는 거? 아 호감이야? 아 비호감이야? 아 비호 근데 변화 때리기 좀 괜찮다. 연보성이죠? 예예예. 자세 좀 봐봐.
너무 뻔하다. 인지기 얘기를 했네. 감스트를 얘기를 했다는 거는 비호감인가? 비호감을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스트 얘기를 했을 거죠? 비호감해야겠다. 나 스트 형 이야기는 했어. 비호감해야겠다. 아니 그 새끼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긴 있네. 방금 들어보니까. 비호감해야겠다. 요금 할인이 제발려나. 씨발 뭘 꼬라봐 이 새끼야. 아 여러분들 비호감 할게요. 비호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장 이렇게 쓰시니까 비호감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비호감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보성이 호감이라 말할 리가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면 자기도 방송에 어떻게 감이 있기 때문에 호감 십선미 말투보다는 비호감을 했을 거죠. 비호감을 해야지 나를 뒤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송 감이 있다고 소리를 듣기 때문에 비호감으로 갑니다. 비호감. 자 연보세요. 비호감! 철구.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수장 철구님. 철구님 장점은 엉뚱하긴 하다 근데. 정말 네. 장점 못하긴 한다 진짜. 아, 말 잘해야 되는데 요즘 나한테 말만 하면 삐져갖고. 연보세 너무 뻔했어. 정말 최고의 방송 천재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 개인 방송 정말 제일 잘하고 항상 저도 요즘 철군이 얼마 전에 막 개인 방송 보면서 정말 너무 웃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센스가 타고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형이 왜 이래? 밀시 정신 줄 알았어. 감스트님한테 안 된다는 거. 호감인데? 일단 호감! 걸렸어? 걸렸어! 와, 걸렸어! 이제야 문자 왔다. 와! 아이사. 아니 형 기훈이 하면 뭐 하려고 했어? 원래 기훈이 호감! 봐봐! 아, 얘들아! 잘 바꿨네. 와! 아니 나 그랬잖아. 진짜 존나 잘해. 기훈 와서 씨발 사람 와 다행이다. 와 이러면 뭐야? 나야? 나 빨리 끝내자. 이거 빨리 이제 루즈하다 이거. 빨리. 오케이. 아, 와 시차 잘 바꿨다. 여러분 시청자 유지력은 좋다. 진짜 잘 바꿨다. 시발 좆대 뻔했다. 아니 남준이 형 뭐 고를 거야. 아 창현이 형 이러고 존나 헷갈리게 잘하는 거지. 맞아. 아 남준이 형 뭐 아프니까 어쩔 수 없고. 남순이는 아 시발 누구 고르지? 아 나 지코 형 했고 정배우 했고 소대장님 했고 아닌가? 아 누구 해야 되지? 킹기훈 했고. 에이 저 진행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 최군이야. 얘는 정배우로 하는 거 같잖아. 아 정배우가 웃길 거 같아. 아니 아까 했잖아. 나 했잖아. 했어? 했어. 아, 했잖아. 했잖아. 아, 했어. 했어. 최군이 나는 나오고. 김유다! 아 김유다. 생각해보니 영상을 왜 이렇게 안 받았어? 만만? 우리 못 받았네. 다른 영상 없어?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 아 누구를 해야 되지? 아까 지코 형 했고 연보 보성이 형 한번 해가지고 아 존나 애매한 사람 있는데 남은 사람이 얼마 없네. 아니야 존나 애매한 사람 있어. 뭐 누구? 마토 영상 받았을걸? 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 맞네. 난 최군 너무 형이... 늦게 와서 야 빨리해 빨리해 빨리해. 난 최군 형이 만만으로 가. 만만으로 가. 아 만만 오케이. 아 만만 형? 만만 가자. 만만 가. 자 만만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왜? 안돼 안돼. 됐어 오케이. 아직 안돼. 이거 잡고 있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줘 안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애매한데 만만을 한다고? 이거 못 맞추는데? 근데 호감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남순이 컷입니다. 예.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비호감이야. 어? 비호감이야. 비호감이지. 비호감이지. 다 컷. 호감이면은 얘기할 게 있다는 거잖아. 어. 비호감이면은 맞아. 자기 이미지 적이니까 비호감이지. 이거는 근데 컷이면은 기껏 컷 자체가 없네.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보자. 이건 좀 어려운데 형 제가 할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남순이. 아니야 어차피 이거 다 들 수 없고. 컷이잖아. 아, 줘봐. 남아. 이거 다른 사람 빨리 하고 오지. 남순이랑 이 사람 바꿨다 말해주면 되잖아. 그래. 어 누구로 갈까요? 빠르게. 아는 사람 누구 있어? 깨박이? 깨박이로 갈까? 깨박. 눌러봐. 깨박이로 가자.
남순영입니다. 남순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호감입니다. 최근에 방송도 자주 하고 많이 해봤는데 애매해. 솔직하게 이게 왜냐면 만만이 형 컷했다 그래서 우리가 깨박이로 바꿨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또 우결각을 잡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럼 안 되죠. 이번에는 애매. 예, 좋아. 유튜브 얼마나 조회수 빨고 버리실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야, 꺼. 그리고 또 누가 될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오케이. 가자. 해 주시고. 자, 만만 형 있잖아. 만만 형이 컷했어. 이거. 자, 만만이 형님이 컷 하셔 가지고 깨발이로 바꿨습니다. 컷했어, 컷. 자, 깨발 만만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려울 수 있겠다. 깨발이로 바꿨습니다. 변하고의 변하고 일단 좋다. 야, 아, 나 말 안 하겠다. 와, 진짜 자꾸 나 사람들이 자꾸 내가 너가 아니, 야. 입 열어라. 너만 입 열면데. 아니, 야, 죽봐. 해봐. 야, 아, 확실히 깨박이야? 깨박이야. 내 컷에서 만만 내 컷에서. 깨박이야.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바꿨어. 어? 말 한마디만 해봐.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어? 반반. 반반입니다. 반반. 나 봐봐. 호감이야? 너 호감이라 했겠냐, 비응신 새끼야? 호감. 아, 비호감. 나 비호감. 아야, 형이 뭐라 했어? 그냥 형에 대해서 그냥 정확히 말했어. 반반 정도 말했어. 형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했어.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깨바이가. 말해.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호감이야, 비호감. 비호감. 어? 비호감. 깨박이가? 비호감 했어. 깨박이 말해줄게. 한 거. 그냥 노잼이야. 뭐 아무거나 골라. 이건 팩트야. 그냥 노잼으로 멘트 쳤어. 비호감! 비호감! 클릭해, 네가. 아, 방송 많이 못하지. 아, 형 왜 계속 뭐 입여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아, 왜 계속 입여가지고, 씨발, 족장 내는 거야. 개인적으로 호감입니다. 얼마나 조회수 빨고 버리실 건지 호나 씨한테 가서 무릎 꿇고 똥꼬쇼하기 사죄하기 진짜 찐으로 놀랄까 소나 씨 방송 가가지고 하면 돼 영상 꺼 빨리 꺼 자 여기까지 아 존나 썬데스 비호감 썬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잠시만 네 와 자 나도 두 개 맞죠 저 어떻게 걸렸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LCK랑 맞다이 까겠습니다, 결승 때. 그 다음에 플러스, 봉준이, 아니지. 봉준이 매니저. 봉준이 매니저. 두 개 걸렸습니다. 아니지, 형 세 개 걸렸지. 나 두 개요. 형, 지금 맨 마지막에 맞췄어. 안 맞췄잖아. 아, 맨 마지막에 맞춰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세 개야, 형, 세 개야, 형. 아, 세 개야? 형 못 맞췄다니까, 마지막에, 무대에서. 아, 맞아, 마지막에 못 맞췄잖아. 그래, 맞아, 세 개야. 마지막에 연보도 못 맞췄잖아. 세 개. 자,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면은, 일주일 합방 통제입니다. 여기까지 세 개고요. 그리고 남순현 같은 경우에도, 남순현 같은 경우에도, 그, 어딨냐. K 매니저. 그리고 일주 역행 합방 금지고요. 그리고 소나 씨 찾아가서 무릎 꿇기. 요건 세 개입니다. 야, 나 세 개라고요? 세 개. 이 새끼 집에서 스타만 하면서 아, 이 개새끼야 진짜 나 빡대아리인가 봐. 진짜. 외지도 못 나오고. 자, 그리고 코트 형 같은 경우는 연계지 형. 아예 없지. 1단계에서 붙어 있습니다. 빵개야. 이거 빵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인데 깨박이 매니저 요거 한 개고 이 두 분 다 세 개 다 걸려가지고 세 개 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스토리텔링 된다. 너가 남순이 데리고 가면 되겠다. 머저리 새끼냐? 병신 새끼. 돈다가리 새끼. 와. 진짜 와 심리적 멍청이야. 자 일단 아니, 우리가 또 준비한 그대로 6시에 있죠. 레전드 컨텐츠. 맞죠. 아니 진짜 한 시간 뒤에 또 콘텐츠 해야 돼. 수가 없어 지금 수가. 그러니까 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한 시간 남았잖아. 10분씩 하자. 나 조금씩. 한 명씩만. 왜냐면 여러분 6시에 한 명이 올 거예요. 근데 이번 약간 좀 대박이긴 합니다. 억울한 컨텐츠긴 한데. 오침도 있어야 돼. 왜냐면 난 또 이 사람한테 진짜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고. 있지. 또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야, 입 열지 마!
좀 대출을 받았다 이 씨발년아. 하더니 그 용기 때문에 내가 아 용기 때문에 망한 거고 그 새끼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시간 남았잖아요. 한 명씩 쉬자. 맨날 쉬어야 돼. 10분씩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10분씩 로테이션 딱 약간 그 과자 먹자. 과자 같은 거. 아 저부터 쓸게요. 과자 먹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저기 지금 우리 말이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30분밖에 못 잤어 나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10분씩 돌자고 돌자고 한 명씩 왜냐면 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전 끝났어 맞지 얘들아? 12시 시작했으니까 전반전 끝났어 이제 후반전이야. 그러면 형이 맨 마지막 그 불침만 했으니까 먼저 쉬어. 어 먼저 왜냐면 내가 지금 계속 쉬고 10분 그다음 사다리 타자 형 어때? 깔끔하게 아 10분 쉬는데 뭔 사다리 아 그래 아무때나 하자. 담배도 피고 오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탈래. 와 근데 이거 소른데스 괜찮았어요. 아 그러니까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PPT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겠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아 영상을 일단은 이게 왜 모르냐면 각자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달라 했어. 맞아 맞아 맞아.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에 헷갈려가지고 아 나 기억을 하나도 못하네. 와 근데 아. 진짜 하품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솔직히 지금부터 살짝 오지. 어 와요. 아 피곤하지. 지금 남순이도 눈 충혈되고 우리 싹 다 눈 충혈되고. 아니 그리고 잠을 별로 못 잤어. 잠을. 아니 미안해 철구 형 코 진짜 골더라. 아 저 형 잘 잤어. 어, 잘 잤는데 마지막에 좀 빡세게 해서 그렇지. 스타를 좀 빡세게 해서 그러지. 나도 스타 방송 못 봤었어. 근데 아. 3만 몇 천에서 바로 5만 몇 천을 올렸잖아. 역시 좋고. 인정 인정. 다 쉬고 오고 싶은데 이거 시청자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0분씩 세워놓는 건데 어 일단은 그러면은 아니 뭐 형 까자 뭐 갖고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 아 뭐 어, 이제 다과 어. 다과에 그냥 편하게 그런 다과회라도 하면서 네네. 자리 지킵시다. 아, LCK를 예. 우리가 틀면 안 돼? 아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좋대 말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그래? 좋대 좋대 좋대. LCK 언제 끝나 형들? 그거 한 10시나 11시에 끝나. 아, 저녁 10시? 저희 또 아, 10시에 메인 컨텐츠 있습니다. 메인 컨텐츠까지만 딱 진행하면 12시간, 아, 24시간 방송 완벽하게 진짜. 하는 건데 와 진짜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와 목 다 쉬고 지금 하, 에어컨 나 좀...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담배 갔다, 갔다, 갔다 오면은 갔다.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괜찮아 나. 갔다 갔다 갔다. 아 근데 남순 형도 진짜 열정 대단하다. 아 저 형 원래 약간 대본이나 이런 거 싹 다 있어야 돼서 방송은 조까지 못하는데 열정은 인정합니다. 이건 맞나요 형님? 어 이건 맞죠. 열정은 또라이급이에요. 어, 어 맞아. 이 양반. 어. 너 근데 왜 성태 보고 존노잼이라 그랬어? 아, 성태 형 말해줄게. 어 말해 말해. 제일 착하게 생겼어. 아 그래가지고 아, 다 받아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씨발 못 받아주는데? 조금씩 차분하게 들어갈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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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되긴 되네. 아, 내 스타가 존나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 철구에게서 그런다? 이게 1대1 방식이고 아가리 털면서 할 수 있어 재밌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스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 채팅도 읽고 그러니까. 영상 다 보자고요? 영상? 우리 어제 깐 것들 영상 다 봤어. 아니 그 영상 말고 지금 아, 방금 서든데스 어 서든데스 요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서든데스 영상. 어. 호감 비호감 전부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트는 거지? 사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단 남선이 형 오면은 어 되면 될 것 같은데. 매니저 잠깐 와봐요. 오케이 오케이 노잼. 이것만 좀 틀어줘. 노잼이네. 아 노잼 노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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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어. 와 근데 형 형 24시간 방송 이렇게 좀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솔방 말고 아예. 와 다 같이 하니까 이게 콘텐츠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존나 힘들다. 존나 빡세. 선영이 너도 없지? 아 나는 처음인데. 어. 근데. 재밌어? 어 재밌고 형님들이 확실히 레벨로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소룡이는 힘든 거보다 우리랑 같이 이렇게 노는 게 좋아 맞지? 아 그래도 레벨로 있는 형들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얘기해줘. 비글즈에서 너 제일 잘 챙겨주는 게 의외로 누구야? 아 씨발 또 들으려고. 일단 말해줄게. 어 창영 코트 이거는 팩트. 내가 네 욕 싹 다 받아주는데 내가 아니라고? 너는 아직 안 지내 이 새끼야. 창영 코트 어 이건 인정 할게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창현 형이 모든 사람을 다 잘 챙겨주더라. 맞아, 우리 자체가. 막 고기 구워줘 그랬다니까. 아, 창현 형 진짜 너무 착하다. 그 형 진짜 진짜 착하더라. 창현 형이 약간 어미새 같은 아, 느낌. 그 형 진짜 9시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어. 야, 안 오면은 진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예 바꿔야 돼요. 어, 아예 바꿔야 돼서 돼. 이거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9시 반까지 무조건 올 거야. 아예 바꿔야 돼서. 어 어. 문 열어놔야 돼. 아 근데 쉬고 있는데 전화 이따가 전화할게. 이따가 얘들아. 어 이따 전화할게. 아 형, 응? 이거 소대장님 이제 틀어주라. 왜? 물타기 오신다 이거. 소대장님 영상만 싹 다 틀어달래. 소대장님 영상만 싹 다 틀어달래.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좀 듣고 싶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오줌.
되네. 물타기 하지, 물타기 하지 마, 얘들아. 아니 보여달라니 계속. 아, 나 한번 보여주면 돼. 소대장님 누구? 싹 다 올라가. 전부 다, 전부 다 보여달래. 어. 남순이 호감했잖아. 한 번씩 딱 보고 가면 돼. 소대장님 딱 보고 가면 되지. 남순님은, 남순님은 아, 호감입니다. 남순님 호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송하신 걸 봤는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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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다른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사람, 다 사람. 봤잖아. 아니 나는 소대장님이 소대장님이 비호감을 선택한 사람 있을까라고 생각해. 일단 철구님은 호감입니다. 어, 빼, 빼, 왜냐하면 철구님 볼이 이렇게 만두처럼 되어있는데 아, 귀엽, 아니, 귀엽긴 하다. 되게 호감이에요. 와. 근데 이거 물어볼 때 여러분들 다 비호, 다 전부 비호감 받 해달라고 상관없다 했어. 호감으로 해도 상관없다 했어요. 코트 졸리니까 진짜 별의 별 얘기가 다 나. 코트님은 호감입니다. 응, 전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 코트님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초딩 때 초딩인가 초딩 때 그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 지코 형, 나 지코 형 좀 들어줘. 지코 형이 나한테 얘들아 이거 얘기해 줄게. 형들 지코 형이 뭐야 나 안 찍었어 진짜로? 어 진짜 안 찍었네.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재미를 떠나서 우리가 원래 추리를 해가지고 계속 마피아처럼 이게 포인트였어요. 형들 지코 형이 나한테 원래 그런 카톡을 안 보내거든요. 근데 지코 형이 뭐라고 했길래 나한테 코트야 형이 너무 너 까는 것만 같아서 좀 미안해서 카톡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형이 뭘 했길래 직구 형 영상 내가 받았어. 어 그래가지고 어 이 형이 왜 나한테 이러지.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나 몰랐거든. 요즘 너 너무 까는 것만 같았다. 그래가지고 와 되게 놀랐어. 이거 한번 직구 형 한번 봐줘. 한번 봐줄게. 아 뭘 봅니까 이거. 어차피 똑같은데. 아니 뭐라고 깎길래. 코트 39초 성태 삐졌어? 코트 비호감입니다. 제가 요즘 아프리카에서 제일 싫어하는 새끼가 바로 그 코트, 어? 그 개, 그 돼지 새끼예요. 약간 개 싫은 비호감이고 싫은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아무튼 말 좀 줄이고 그 새끼 그 좀 뭐 약간 뭐 무식한 놈이 막 괜히 똑똑한 척하면서 말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네. 하려고 해서 사람 볼 줄 알아. 어 정확해 정확. 사람 볼 줄 알아. 진짜 하지 마. 말 좀 줄여 마. 어 빵할 때. 아. 아, 네, 형 토크 잘하던데 재밌던데. 그때요. 내가 지금 캐리 방송 때 나갔을 때. 존나 억까를 당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날 막 진짜 뇌절하가지고 주절주절 존나 했어. 그래서 지코 형이 좀 저기 하더라고. 아 그래도 뭐 나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준 거 보니까 존나 애정이 있네. 아 형, 야, 근데 형은 형만의 캐릭터 있어. 까는 거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그게 뭐 그게 그냥 그 캐릭터가 있는 거니까. 자 형도 이제 그만 보고 기훈이는 내가 봤을 때 다 짧게 해가지고 다 짧게 해서 짧게 했어. 다 짧게 해가지고. 그냥 딱 그 하지 맙시다. 자꾸 왜 좀 했어. 다과에 준비했어. 다과에. 다과에 우리 저기 먹으면서 과자 조금 먹으면 살짝 이제 편하게 프리 토킹 할게요. 한 시간 정도 나와.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와 존나 빡세다. 아 근데 형은 여행 방송 좀 많이 했잖아. 아 나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 저 새끼만 조금 강박 내려놓으면은 여행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그래 무인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근데, 진짜. 근데 맞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구나. 아니면 배를 하나 빌려갖고 우리끼리 배 타고 다닐래? 야, 아예 없는 사람 없는데로 와야지 그럴 거면. 해적단을 찍자고? 아 진짜 배를 빌릴 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아 해적단 기억나.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배를 이번에 가보니까 배를 아예 대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름 넣는 걸 선장님이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자급자족 하면서 그냥 돌아다 망망대에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쉬발놈들이 하자.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씨발 터지겠어. 그래, 자급자족 왜요? 요트 빌리자 요트. 방송 터질 것 같은데? 실제 러스트 찍자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배 위에서는 괜찮던데? 바다에서 잘 터져 LTE가. 아 바다에서 아, 잘 터져. 바다에 잘 터져. 딱 섬에 도착하니까 안 터져.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거 해가지고 뭐 통발로 뭐 잡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회도 같이 해 먹고 이렇게 어 하루 정도 하는 거지 그냥. 아 근데 형 내가 어제 이야기 왔잖아. 존나 형 낭만충이야. 약간 좀 그런 우리 크루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다 같이 뭐라도 뭐 사우나라든지 맞아, 어, 사우나라는 것도 그런 걸 존나 좋아해 형. 소소한 방송 좋아. 불화를 봐야지 직성이 풀리나 봐. 어? 족구 불화를 봤지. 불화를 봐야 돼. 방송으로 봤잖아 족구 불화를. 그 반바지 사이로 흘러나온 그 족구랄. 낭만적이 좋지. 형이 안에 계속 갇혀 있어서 그래. 모니터 안에 계속 갇혀 있다가 맞아. 나오니까 밖에 나오니까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늦바람에 이제 클럽 보내면 안 돼. 아 클럽은 안 가지 솔직히. 나 형 가봤어요? 클럽 나는 입밴이긴 한데 일단은 클럽 나이트 클럽은 옛날에 가봤어. 아 헤드 클럽. 어 나이트 클럽 옛날에 가봤지. 썰프로즈 나이트 클럽. 아 솔직히 이거 불법이긴 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주에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이트 클럽을 갔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컷이 뭐였냐? 클릭비 김상혁이 했던 유행시켰던 울프 컷. 뭔지 알지? 샤기로 해가지고 울프 한 다음에 트레이닝복 입은 게 유행이었어. 트레이닝복 입고 딱 가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스피커 빵빵하고 막 진짜 존나 신나더만. 맞아. 거기서 춤을 췄지. 막 이러면 춤을 췄지 막 이러면서. 그때는 서로 마주보고 쳤어. 혼자 벽 보고 솔로로 치던가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쳤어. 그 당시에는. 아 그래 그때 처음에 나이트클럽 갔었는데 아 근데 뭐 솔직히 맥주 처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룸은 못 잡고 그랬었지. 근데 거긴 돈 많은 형들이 짱이긴 하더라. 아 근데 이런 형들이 약간 좀 늦바람 살짝 나잖아. 형 클럽 가면 계속 갈 것 같은데? 나는 늦바람이라기보다 나는 어렸을 때 바람이 많이 났어. 나는 옛날에 버디버디에서 한 따까리 있기 때문에. 소령이 버디버디 알아? 어, 버디버디 안 돼. 너 그 버디버디에서 그 야동 그거 뭐 보고 뭐 그 지랄하고 또 그 뭐냐 여자들한테 뭐 만나자 이 지랄 했지. 맞아. 아니 왜냐면 내가 아는 그때 이유가 번개라고 번개. 아니, 번개 먹은 근데 옛날에 버디버디 존나 유명했어. 그런 걸 많이 만났을걸? 버디버디 뭐였는데 닉네임? 나 그때 뭐였지? 김성태 짱짱이었나? 김성태 짱짱이었나? 아니 옛날에 저기 다 그런 아이디였어요. 특수문자 개쩌었어. 다 그런 아이디였어요. 건듀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앞뒤로 나는 이제 그 뭐야 특수문자 넣고 그 염남이었어. 염남 나는 염남으로 해가지고 서울 천호동이었나? 그때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사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버디버디 우리 이제 서든어택 하면서 방을 파나 버디버디에다가 천호동 2대2 뭐 술 한잔 하실 여성분들만 진짜 쪽지와 진짜 쪽지와 6시간 7시간 대기 빨고 있잖아. 바로 쪽지 날라와. 그럼 사진 공유하거든. 사진 그 자리에서 존나 우리 딱 찍어가지고 인증해서 딱 서로 주고받고 했지. 그리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PC방으로 찾아왔지. 그래갖고 교회 주차장 가갖고 존나 물고 빨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노상까지 노상. 그래도 돈이 많이 없을 때라서. 근데 와 이제 돈이 너무 부족한 거야. 딱 이제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네. 모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모텔 잡는데 비용이 4만 원이었어. 씨발 3만 5천 원밖에 없었고 여자애들한테 5천 원만 빌려다니는 씨발년들이 돈 집어납품 나 들어갔어. 씨발년들. 와 서울 여자들이 그렇게 깍쟁인 줄 몰랐어. 아, 서울 여자들이 아니라 번개로 오는 여성분들은 안 들고 오지. 왜 들고 와? 왜 들고 와? 절대 안 들고 오지. 네가 사 이런 약간 이런 말인데. 순대집 가가지고 그냥 순대 시키고 거기서 이제 소주랑 좀 먹고 저기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사람 없는데 이렇게 막 걸어다니다가 그냥 이제 교회 그 주차장에서 키스하고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쪼물딱거리고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애기처럼 그렇게 놀았었지. 그런 감성이 없어. 그러면 좋은데 꼭 중간에 초치는 년 하나 있어. 아 집에 가자고. 아, 맞아. 초치는 년. 맞아. 아야 씨발야. 아 재미없다. 걔 하나 때문에 다 가야 돼. 맞아. 그럼 정말 알바도 진짜 언니라는 년이 있었어. 언니라는 년이 있었는데 와 씨발 그때 여름이었거든. 가로수 등 있잖아 이렇게 그 비추는 등 거기에 발 뒤꿈치 여기 그 주름 있지 여기 씨발 때가 존나 껴가지고 씨발년 존나 더러워 죽겠는데 와 그거 존나 정 떨어지고 저녁만 빨리 보내면 되겠는데 얘네 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술도 우리가 좀 무르익고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와 그 뺏긴 년 때문에 형 화장실 빨리 털을 갖고 왔네. 아 소리 와 헬커들 있어 진짜. 맞아 오고 있어요. 아니 씨발 다가이라고 해놓고 빼빼로는 뭐야 개같은 새끼야. 아 빼빼로 게임 얼마나 하려고 했지? 빼빼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 빼빼로는 한 박스 있는데 가자가 없어. 야 너 근데 역캠 저기 없어도 어떡하냐. 역캠 합방 일주일 동안 금지잖아. 야, 원래 그게 룰이 상금을 받던가 상금을 내서 벌칙 없애고 기부라는 형식으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걸린 거 그냥 뭐. 그지 벌칙 수행하다가 돈으로 때우면은 그건 에바지. 원래 좋은 취지로 갈라 그랬었는데 말을 못. 근데 아까 너무 흐름 타가지고 말을 못했어. 대표는 씨발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살이 안 빠지네. 잘 먹는다고 근데. 형 아까 아침에 뭐 미역국도 때린 거 알아? 아침에 미역국 먹어. 갑자기 배고프다고 하고 옆에 와가지고 미역국 먹더라고. 조커 부르라고요? 10분 넘었어. 저 어디 갔지? 저기 누워있던데? 누워가지고 모니터링 하면서. 아니 피곤할만해.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존나 피곤해. 말하는 아 근데 뭐야 지금 몇 시간 남았어? 7시간 남았는데 거짓말이 아직도 아니라 에어컨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돌아가 문 다 열어놔서 그래. 아 여기 와. 사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에어컨 세게 세게 좀 하면 안 되나? 지금 제일 센 거야. 그게 제일 센 거야. 그리고 18도 돼 있던데 우리랑 봐봐봐. 어 이게 제일 센 거. 이게 제일 센 거. 어 맞네. 바람 세기도 제일 세네. 어. 아 그리고 딱 딴 데 다 틀어놔가지고 전체 한 네 곳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좀 제일 약해. 콜라. 콜라. 아 씨발 조커 씨발년 방구 존나 끼네. 와. 아니 그 양반 너무 웃었어, 이 새끼. 아니 그 양반은 웃긴 건 알아. 그러니까 웃긴 걸 한두 번 해야 되는데 씨발 열 번 한다니까. 방구를 네 절을 해. 아,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건 줄 알고 계속 한다니까. 아 와. 웃긴 것만 해. 피해가 간다니까. 족방구가 너무 빡세서 방구하면서 이렇게 아 진짜 방송하면서 방구 존나 많이 뛴 사람 이 새끼가 처음이야. 종명수. 나는 진짜 24시간을 방송에서 한 나 24시간 단 10분도 안 쉬고 해본 적 있어. 5분도 안 쉬고. 옛날에 한 16년 아 17년도 때? 16년도 때 아 17년. 어 한 번 걸려가지고 24시간 한 번도 안 쉬고 했어. 게임이랑 다 통 다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아, 와, 왔네. 딱 모잠방. 야, 과자 먹자! 아, 근데 약간 좀. 아, 씨발, 빠졌대. 야, 야, 족구 데리고 와, 빨리. 아, 근데 약간 오침 시간 약간 이런 거 없나? 그렇구나. 우리가 8시간을 다 같이 잔 게 아니잖아. 근데 나는 다 같이 그냥 오침을 좀 때렸으면 좋겠어. 7시간 남았는데. 아 형 그리고 야 한 30분 있다 바로 또 컨텐츠 해야 돼. 근데 남았네. 여기 딱 정해야 돼. 우리가 여기 30분 좀 내려놓든가. 30분 내려놔야지. 그냥 LCK 보러 가라고 해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하면 또 하니까. 아니, 진심으로 꿀잠 자는데 깨울까? 아 어떻게 할래? 안 돼 우리 6시 컨텐츠 해야 돼. 아 오케이. 30분 오침하고 진짜 30분 딱 오침하고 형들 우리 우리 조금만 쉬고 6시에 바로 컨텐츠 들어갈게요 형님들. 조금만 쉬자. 이거 존나 빡세. 이거 원래 여행방송도 이 정도는 안 해요. 알잖아. 누나 이거 24시간 끝나고 나서 너 휴방하러 해야지. 네. 아 다들 내일 휴방입니까? 휴방 얘기 먼저 꺼내 죄송한데 저희 휴방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요? 저는 절대 이 새끼는 생일 방송 있어. 나는 절대 못 하지. 생일이야? 나 내일 생일이야. 내일 생일이야. 내일 무조건 때려야지. 어렵게 무조건 때려야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 미리 얘기해놔야 돼. 사이즈 상관없는데 여러분들도 멀티하면서 보면 조심. 야 내일 손태 생일이래. 아니 형 어떻게 할래? 오침 땅 한 번 딱 때릴래? 아니면 그냥 10분이래? 그냥 너가 내깔래? 우리 30분 쉬기로 했어. 30분 때리자. 나 한 번 때리고 하자. 내려놓고. 오침? 시청자들도 이것도 존나 곤욕이야. 멀티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엑스게 보면서 이것도 보면 소리도 애매하게 들으면서. 아니 그 사람이 몇 시까지 있는 거야? 6시. 6시. 좀 이따 한 30분 뒤에 바로 하면 돼. 그러면 7시까지 오라 하자. 잠깐만. 형 많이 힘들어? 아, 형 많이 힘든 거 같은데. 그래서 방제에다가 7시 5층 적어놓고 7시 기산 적어놔. 야 근데 성태 생일은 우리 뭐 그런 거 없어? 아 하지 마 그런 거 형. 내 생일이지. 난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뭐 할 건데? 어? 아 진짜 형 생일이에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 뭐요? 형한테 뭐 할 건데? 아 그건 알아서 하지. 배그 24시간 땡긴단 말이죠. 아 진짜로? 배그 24시간 한다고? 생일도? 생일마다? 아 땡겨 이게. 오늘로 처음 알았어. 존나 구멍인 거. 은근 구멍이야 이 새끼. 와 이 새끼 생일 9월 1일 날. 아 너 배그 나 생일날 9월 1일? 배그를 못해. 와. 그래서 나는 항상 생일 때 좀 많이 받았어. 배그 못 하잖아. 어? 아니지 나 아니야 나는 1단계인데. 뭐? 나 성공했잖아. 뭐가? 벌칙. 아. 무슨 벌칙? 아까 그 썬데스. 아니 졸리면 자러 가세요. 아니. 상도 올렸어. 아. 아 깨발 매니저밖에 없어.
진짜 멍청하다 우리는. 아. 뭐가 멍청해? 세 개 다 걸리나? 어? 아니 뭐 하면 되죠. 봐봐. 아까 토론할 때 두 명 보시면은 그냥 멍청해요. 그냥 빡대가리야. 와. 아 오늘 뭐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롤이랑 맞다리 갈 수가 없어요. 중결승이라며. 중결승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결승전이에요. 아 그만큼 억울 끌리는 거. 그리고 내 아이디로 켰으니까 따여도 돼. 진정? 그거 알고 계산하고 짓글로 안 켜는 거. 맞아. 네? 다 쉬고 있잖아. 컨텐츠가 이따 끝나고 이제 7시에 또 컨텐츠가 시작되잖아요. 방충전을 해야지.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역대 24시간 방송을 봐봐. 컨텐츠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없어. 쉴 때는 쉬어 주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컨텐츠 끝난 다음에 아까 한 명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 또 쉬고. 아 인정. 어 충전하고 또 컨텐츠 그렇게 된다고. 야.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저건. 아, 원래 이제도 아니 방송할 때는 적어도 한 5시간, 그래. 6시간 다. 지금 봐봐. 우리 1시간, 2시간, 이 형 3시간 자고. 제일 많이 잔 게 3시간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어차피 오침 한번 때리고 7시에. 7시에 온다고 방제 걸어놓고 우리 그때 동안 진짜 존나 쉰 다음에 그 대신 딱 가자. 우리는 자고 나서 또 내일 좀 빡 올리자. 어때? 그래서 6시 40분에 일어나야 돼. 왜냐면 7시에 걔가 도착하니까. 아. 대충 하려면 그렇게 하자. 오케이 콜. 그래 일단 걸어놓고 있어야 돼. 난 여기서 할게. 한쪽으로 바로 식빵을 할게. 어제 쩡문하는 거 있다. 치워 빨리. 아니 먹고 있는데. 아니 먹고 있는데 치워. 아니 먹고 있는데 치워 빨리. 아니 잘하고 아이 씨발이야. 형 이제 존나 신나, 그런 게네. 이제 신나 있는데. 빨리 존나 웃기네. 아 자꾸 빨리 자야 돼. 아, 그건 이제 그래. 아니 잘 거면 진짜 빨리 자고. 설아 욕 좀 해줘 한 번만. 찌발라! 아, 나도 힘들어가지고. 개 새끼 방금 잘하네. 근데 제 새끼 텐션 살아있네. 난 니가 텐션이 좋아. 아, 그래요? 어, 좋았어, 방금 좋았어. 네. 마이너스로는 텐션이 네. 좋았어. 네. 아, 힘드네. 와. 공빡이다, 반갑다. 공빡이들. 그러면 6시 40분까지 오심 때리자. 오케이. 아, 예, 알겠습니다. 1시간, 우와, 1시간 반? 아, 왜? 한 시간 반 정도네요. 어, 좀 때리고 우리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 아 맞습니다. 어. 아니 먹을 거면 저희 가서 드세요 이제. 예. 네. 다 이렇게 되면 다 모자니까 어 저희 가서 먹어. 형 방제 맞고 남순이야. 방제 맞고. 방제 맞거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치는 거. 여러분 이따 봐요. 나 이불 좀 줘. 이따 뵙겠습니다. 어? 너무 작아. 7시, 아 7시 레전드. 이불 좀 주세요. 7시 레전드. 7시 레전드. 아 레전드 이렇게 하면 기대해. 야, 7시. 컨텐츠. 몰래 운선님. 7시 몰래 운선님. 어 시작. 5침 중. 어 나 몰래 어 7시. 이렇게 5침 7시 몰래 운선님. 선영아 이거 들어봐. 아 예 알겠습니다. 나 나갈게.